이제 이거를 우리가 각 연맹에다가 샘플로 다 보내서 현수막 갖고 CIUI 한다는지 현수막 그거 수수가 아닌 게 우리가 잘못이면 사진을 올려라. 잠시 후에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시 TV 준비한다고 반대인 데가 30대 대리 밀리고 입장시 행사 치킨 행사 한다고 김용감님께서 지금부터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대한야구리그 대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보게 된 대학 한국 야구연맹 연수미 팀장입니다. 개막식을 시작하기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 개막선언, 내빈 소개, 환영사, 대회사, 축사, 격려사, 선수단 대표 선서, 시구식사 후 촬영 후에 개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 전면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막선언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김웅룡 회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전국 대학 야구 리그전 개막을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레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대한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김웅룡님, 한국 대학 야구 연맹 회장 김대일님, 강원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김기술님, 한국 스포츠 총장협의회 강신욱 집행위원장님, 한국 스포츠 총장협의회 최재현 집행위원님, 한국 스포츠 총장협의회 홍정호 집행위원님, 한국 스포츠 총장협의회 진재수 사무처장님, 횡성구 군수 김상호님, 횡성군 의회 의장 이대규님, 횡성군 야구 소프트볼 협회 회장 박상덕님, 그리고 장신상 횡성군 의원님, 황계일 횡성군 체육회 수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김상호 부군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성군 보건소 김상호입니다. 이 자리는 그 한규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행성 그 가공식품 수출 홍보 관계로 이게 숙장중이어서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상가들이 꽃들로 눈부신 계절입니다. 이렇듯 좋은 봄날에 2017 대한야구 주말 리그전이 행성에서 개최된 것은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을 시작으로 결승에서 가을의 무대까지 진행되는 리그전에 참가하시는 선수 여러분과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를 처음부터 이끌어주시고 이렇게 성대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웅룡 대한야구소프트별협회 회장님과 김대일 한국대학야구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학원 체육의 최고의 경지에 올라 있는 대학 체육 야구 선수단 그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를 가리는 이번 대회는 사회인과 학원 야구의 메카로 자리 잡고자 하는 곳 횡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6개월간 펼치게 됩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는 그동안의 과도기를 거쳐 현재 미비한 시설을 보완하여 오직 경기만을 하는 체육경관이 아닌 관람객과 선수, 가족이 함께 호흡하며 즐길 수 있는 야구 커뮤니티의 공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500석 규모의 관람시설과 본부석, 대회 진행 필수시설과 연지훈련에 요란되고자 하는 애호동 야구구장 등을 추가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다각도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실력에 걸맞는 동급 최고의 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해 행성군 야구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 등이 하나 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량을 발휘하여 최고의 경기를 펼쳐주시길 바라며, 여러분으로 인하여 행성 베이스볼 파크가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리그 운영 기간 동안 진행될 행성군의 다양한 지역 축제와 주말 행사들도 만끽하시고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6개월의 대장정 기간 동안 모든 팀이 선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대학야구연맹 김대일 회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학야구연맹 회장 김대일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들을 모시고 행성군에서 우리나라 대학야구 사상 처음으로 대학야구 주말리그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학야구는 앞으로 한국야구를 이끌어갈 미래의 스타들이 처음 출전하는 대축제의 한마당입니다. 그리고 한국야구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대학야구가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오는 8월에는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와 교육의 역동적 어울림의 한 현장이자 대학 스포츠의 세계적 대제적인 2017년 하계올림픽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대만 타이페이에서 개최됩니다. 이것은 전세계 야구팬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우리도 대회 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함으로써 위기를 선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차가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힘든 경계 훈련을 이겨낸 만큼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 결과를 충분히 발휘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학 야구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각 대학 총장님과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대학 야구 리그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한국대학스포츠협회와 장소를 제공해 주신 행성궁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2017년도 대학야구 리그에 출전한 모든 팀 임원 선수 여러분들은 부상 없이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에 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성군 의회 이재균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성군의 이대균 의장입니다. 2017년 대학야구 주말리그가 행성군에서 개최된 것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선수 여러분 행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대회가 성황리에 열리게 만들어주신 김대일 대한야구교 김대일 야구회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소프트 회장 김을룡 회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 우리 강원도소프트 김길수 회장님 또 행성군 김상덕 회장님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야구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장장 6개월 동안 그동안 쌓은 실력을 행성군에서 청정지역에서 마음껏 실력을 기량을 발휘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야구 큰 선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행성군에서도 이 베이스볼 야구장을 더욱더 명품 야구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이 행성군 찾아주시고 행성은 한우의 고장 또 행성은 더덕의 고장 아는 찐빵, 행성 찐빵의 고장입니다. 여러분들 그 행성에서 행성 한우 향기 맡으시면서 즐거운 야구 생활 되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포츠 총장에 대해 강신욱 집행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아,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국대학교의 강신욱 교수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번부터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총장협의회는 현재 92개 대학의 총장님들과 대학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요. 이미 4, 5년 전부터 축구에서는 85개 대학이, 농구는 12, 배구 12, 핸드볼 6, 올해 야구 31개가 새로이 유리그를 시작합니다. 연식정부도 18개 대학이 유리그를 시작합니다. 다른 종목들은 대개가 다 홈앤웨이 경기로 해서 각 대학에서 자기 모교와 또 다른 방문 대학에 가서 방문 경기를 하고 있는 시점인데 야구만큼은 경기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일부 대학이 있는 관계로 특히 학업 결손을 좀 더 줄인다는 그런 의미로 행성에 와서 이렇게 좋은 지역에 와서 주말에 경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겨울 내내 애마 있으셨고요. 특히 이번에 연세대학 같은 경우도 축구 경기에 학점 시제로를 못 맞는 학생들이 많아서 불행하게도 이번 유리그에 아예 참가를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젊음을 야구를 통해서 발산을 하고 좋은 친구들 많이 사귀고요.
학교로 돌아가면 다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에 열중하고 주말엔 또 와서 열심히 운동하는 그런 씩씩한 대한민국의 야구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이 대회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김기수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야구 소프트볼 협회장 김기수입니다. 2017년 대학 야구 두발육을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행사를 인내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한국 야구의 기둥이신 복용하는 이문용 회장님, 이렇게 훌륭한 야구장을 제공해 주신 김상호 김선 교수님과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그리고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한국야구연맹 김대희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근 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의 경의를 취합니다. 대학야구는 한국야구의 프로야구의 주역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참가 선수들의 단결된 모습으로 상호간의 우정과 협력을 통할 뿐 아니라 한국 야구, 야구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선수단을 대표하여 연세대학교 이광욱 선수의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국대학야구연맹 임회장님께서는 선서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이광욱 선수. 다음은 김문용 회장님과 횡성 보건수님의 시구 시타가 있겠습니다. 선수단 여러분께서는 좌우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대한야구리그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기념 촬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들 가운데로 이동해 주십시오.
아, 예, 혹시. 아, 죄송합니다. 아, 여기 벨트 파크. 옆에 있어가지고. 손님. 빠졌는데요. 오늘 산불. 주문은 찍었는데 아침에. 방금도 저거 하잖아? 연산무술 방금 먹어야겠다. 다시 전화 줄게요. 내가 뭐하러. 시장으로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리 양키 아, 근데 나도 전혀 모르겠어.
아니 그냥 이따 오면 저 여기 있는가요? 아니 전체 형수발은 아까 가져왔어요. 그냥 양쪽으로 근데 요때별 뻔한 계시니까 아유 뭐래 근데 왜 걱정스러워 우선 여기서 빼고 마스크 주신 마스크 주신가요?
네, 이제 춘삼월이 지나가고 벚꽃이 가득 피어있는 봄이 한창입니다. 행성 베이스볼 테마파크에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부터 보내드릴 경기, 이제 2017 대학 야구리그가 개막을 알립니다. 오늘 저희 중계전에 사전 행사와 함께 김웅룡 회장의 이제 시투 그리고 스타가 있었고요.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준비를 완료한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경기 지금부터 보내드릴 텐데요. 우선은 연세대학교와 이 한양대학교 에이스들이 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화를 함께 나눠볼 분을 소개하도록 하죠. 저는 캐스터 이종이고요. 해설에 대한 야구소프트볼협회 이알참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학야구가 해를 거듭할수록 또 재밌어지고 있고요. 네, 네. 이번 시즌 또 가장 재미있는 투수 두 명이 선발로 출장하는 이번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오늘 구단 관계자들 그러니까 프로 스카우터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요. 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자, 일단 한양대학교 선발 투수, 자 현재 마운드에 있는 선수 최재흥 선수입니다. 이 최재흥 선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구단 관계자들이나 이제 스카우트들의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전 투수로 활약하고 있으면서, 아 그렇군요. 한양대학교 2014년도에 우승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선수고요. 네, 마침 또 양팀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타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2루수 강병준, 중견수 김한솔, 좌익수 최윤혁, 지명타자 원주연, 우익수 최동현, 포수 정진수, 1루수 김종선, 3루수 김주환, 유격수 김창용, 선발의 김동우 선수입니다. 조금 전 이제 한양대 선발 투수 최재흥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선발 투수 최재흥, 캐처 오응진, 1루에 고우송, 2루 송재현, 유격수 이창엽, 3루 박성현. 자, 외야에는 최현성, 유현기, 김종인 선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진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전광판에 좀 문제가 있군요. 네, 네, 네. 네. 카운트는 저희가 그때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스트라이크를 일단 꽂아놨는데 좌완입니다. 네네. 네. 좌완이고 또 대구 상원고 출신이네요. 네, 지금 네.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스카우트들이 이제 호평을 받고 있어서 네네. 삼성 라이온스에서 1차 지명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평균 구속은 약 140km 중반이고 네네. 변화구를 커브나 슬라이더 그리고 체인저까지 구사한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도 변화구에 배트가 끌려 나오면서 네. 스트라이크 두 개째. 네네. 원앤투.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헛스윙이 나오면서 선두 타자를 돌려세웁니다. 네, 자, 지금 네. 1번에 강명준 선수였는데 지금 2루수거든요. 네, 지난해 네. 기록을 좀 살펴보자면 58타수 23안타 타율 3할 9푼 7리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는데 일단 오늘 첫 타석에서는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 선수의 특징은 네네. 지금 보기 드물게 희귀하게 스위치 타자입니다. 양타를 구성하고 있어서 지금 왼손 투수가 나왔기 때문에 오른쪽 타석을 썼고요. 그렇군요. 이후에 만약에 오른손 타자가 나면 또 왼쪽으로 타석을 바꾸는 그런 그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네, 유념해서 봐야겠습니다. 네네. 현재 타석에는 자 2번 타자입니다. 네, 2번 타자 김한솔. 네, 김한솔 선수 중견수고요. 지난해 기록을 살펴보자면 34타수 6안타 1할 7푼 6리 8개의 타점이 있었습니다. 바깥쪽 살짝 빠지면서 볼 두 개. 자, 최재형 선수 얘기를 또 드릴 수 있는 게 상원고 출신 선수들 중에 고교 출신 지명자들이 대단한 선수들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최재형 선수도 현재는 한양대학교에 진학을 해 있고 그 계보를 잇기 위해서 경기 전 이제 김기덕 감독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선수의 어떤 능력 플러스 그러니까 배짱과 승부욕 등 멘탈도 뛰어나서 앞으로의 그 대기를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스위치 타자였고 2번 타자가 지금 좌타자인데 네. 바깥쪽으로 공략을 잘하고 있네요. 네, 네. 지금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로케이션 상으로 바깥쪽을 많이 노리는데 결국 좌타자 공략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우선 앞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낮은 공 빠지는군요. 자 이제 3&2가 되겠죠. 풀 카운트에서
자 지금 아무래도 김한솔 선수 중견수고 발이 빠른 타입의 선수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든 단타만 만들어내고 출루가 목표인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낮은 공 이게 들어왔네요. 삼진입니다. 아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로케이션 자체가 아주 그 외곽을 찌르는 그런 어떤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타석 3번 타자 최윤혁 선수입니다. 자 좌익수고요. 지난해 5타수 1안타 타율 2할 그리고 1타점 도루 1개 그리고 올해 이제 4학년인 선수입니다. 중앙고 시절 청소년 대표를 지냈고요. 그렇군요. 빠른 볼에 특히 강하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네, 그 부분을 아마 최정 선수도 알고 있을 텐데요. 네. 패스트볼보단 변화구를 좀 사용하는 것 지금도 투심 계열의 공인 것 같은데요. 체인지업으로 보이죠? 체인지업이군요. 네. 자, 다시 한번 우타자를 상대하게 됐습니다. 발이 빨라서 출루하게 되면 또 도루를 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낮은 공 들어왔군요. 스트라이크만 두 개.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물론 선발 투수니까 공끝이 깨끗하면 안 되지만 투구 내용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네. 배트 맞추면서 원앤투. 또 전국대회 또 수많은 저 많은 관중들 그리고 관계자들 앞에서 첫 이닝을 소화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배짱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아 여기서 다시 한번 TV 나오네요. 타임을 뺏으려고 또 체인지업을 구사했는데 커트를 당했습니다. 네. 오른손 타자가 나왔을 때는 체인지업을 많이 구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으로. 그렇군요. 대학 4학년 정도가 되면은 변화구에 대한 대처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네. 네. 하지만 그래도 공의 스피드가 워낙 빠르니까 체인지업을 아 몸쪽으로 깊게 한번 찔러봅니다.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죠? 네, 빠지면서 원앤투. 자 리드오프에서는 아직 안타가 나오지 않았고 두 타자 돌려세우고 3번 타자 최윤혁 선수 볼카운트 원앤투에서 아 이번에 직구로 그대로 돌려세웁니다. 아 3명의 타자 3자 범퇴로 돌아서면서 일단 삼진만으로 모두를 잡았기 때문에 투구 내용 저희가 칭찬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무엇보다도 1회를 조심해야 된다는 그 김기덕 감독의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너무 깔끔하게 잘 맞췄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선 그 세 타자가 일단 나가면 도루를 얼마든지 노릴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연세대학교 마운드에 대한 소개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선발 투수 김동우 선수입니다. 지난해 21경기 출장을 했던 선수인데요. 한양대학교 타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중견수 최현성을 시작으로요. 1루수 고우성, 유격수 이창엽, 우익수 김종인, 포수 오흥진, 3루수 박성현, 2루수 송재현, 좌익수 유현기, 지명타자 조현수 선수 그리고 선발 투수 최재형 선수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수비 포메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동우 선수가 선발 투수죠. 정진수 그리고 1루에 김종선, 2루 강명준, 유격수 김창용, 3루 김주한, 외야에는 김한솔, 최윤혁, 최동현 선수가 선발 출장했습니다. 김동우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땅볼 유도를 잘하는 유형의 투수고요. 그렇군요. 변화구에 대한 컨트롤 지적이 있었는데 겨울 동안 보완해서 적극적인 승부를 펼칠 걸 기대하고 있고 지금 현재 SK 쪽에서의 1차 지명 후보로 올라가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선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구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완 사이드암입니다. 네. 주무기가 아마 서클 체인지업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네. 이 선수도 결국은 올 변화구에 대한 상대방의 대처를 방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선수도 역시 부상 경험이 있어서 재활을 곁에서 1년간 고생을 했는데 네네. 본인 노력으로 최고의 몸 상태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정통적인 자세가 아니라면 부상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겠죠. 아, 좀 구속 자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140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오늘 선발 투수 두 선수죠. 최재형 선수와 김동우 선수를 보기 위해서 많은 구단 관계자들 그리고 스카우터 분들께서 경기장을 찾아주셨는데 저희 중계 박스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중계를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나면 또 소개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1번 타자 한양대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겠는데요. 자 최현성 선수군요. 최현성 선수는 또 재미난 것은 형도 야구를 하고 있죠. 네. 네. 소개를 좀 해드리면 도루상을 탈 만큼 빠른 발과 주루 센스를 갖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뛰어난 컨택 능력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있고 수비에서도 넓은 수비 범위로 좋은 활약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원앤원 일단 카운트 싸움에서 리드오프가 가장 먼저 중시해야 할 것은 많이 좀 지켜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그게 중요한 거죠. 아 여기서 스윙 원앤투 하지만 지금처럼 자기가 노리는 공이나 스트라이크존에 들어오는 공을 과감하게 치는 것도 요즘은 그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양쪽 팀들의 피처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마냥 기다리거나 어떤 선구만 해가서는 그 방법이 없죠.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야 합니다. 자 좌타자와 사이드암이 대결 일단은 몸에 맞았군요. 다행히 보호대 위에 강타가 되면서 플레이는 지장이 없어 보입니다. 살짝 점검을 해보는데 지금 이할참 이사께서 제가 위원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만 네. 이할참 위원도 내야 외야를 다 보셨잖아요. 타순상으로는 몇 번쯤에 위치를 하셨었나요? 저는 주로 2번 혹은 7번, 8번 운동을 잘한 편이 아니라서요. 그래도 2번이면 발은 빠르셨나 본데요. 자, 1루 그리고 아웃입니다. 네. 첫 번째 땅볼로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는 연세대학교 김동우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라운드볼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어지는 타자도 만만치 않은 선수입니다. 자, 2번 타자 고우성 선수죠. 네, 고우성 선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체구에 비해서는 손목 힘과 그 파워가 지금 높은 편이랍니다. 그래서 홈런을 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나름 그 기대준데. 그렇군요. 지금도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습니다. 파울. 그 이런 에이스급 투수들의 지금 대학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작전에서 잔 야구보다는 큰 거 한 방으로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점수가 그렇게 많이 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투수들의 컨디션을 그렇죠. 봤을 때는. 결국 투수전이고 네, 경기 진행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자 고우성 선수 지난 시즌 20타수 8안타 타율 4할 기록했습니다. 잘 맞았죠. 센터에 떨어지는 안타. 네. 첫 번째 안타가 한양대학교 2번 타자 고우성 선수로부터 나옵니다. 공이 약간 높은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저 정말 고우성 선수가 잘 받아쳤습니다. 결국 1, 2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컨택 능력이잖아요. 아무래도 네. 그렇죠. 자 이어지는 선수는 또 우타자입니다. 3번 타자 이창엽 선수입니다. 이창엽 선수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학년 때부터 붙박이 유격수로 활약할 만큼 캐칭하고 대치나 이렇게 송구나 중격표 내야수로 모든 기본기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선수가 이제 잘 키우면 유틸리티 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1루 견제. 정교한 타격을 갖고 있고 있다니까 한번 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우성도 뛸 거란 말이죠. 네. 언제든지 그린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견제. 서로를 잘 알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네. 견제가 들어가죠. 네,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에서 반드시 뛰는 것보다 투수를 괴롭히는 것이 오히려 더 다음 타자한테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해서 오히려 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지금 네. 킥모션 만들면서 투구가 흔들리게 하는 게 네, 주목적이라는 네. 말씀인데요. 지금 이창엽 선수도 번트 모션을 통해서 투수를 흔들어 보려고 노력을 해봤죠? 네. 다시 한번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1루에는 2번 타자 고우성. 리드폭 자체는 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거든요. 네. 바깥쪽 낮은 공. 아무래도 포수 입장에서는 빠른 직구를 아웃코스에 요구할 수밖에 없죠. 주자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투수가 흔들리게 되니까 일단 이 싸움은 어떻게 될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내야진도 살짝 앞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네. 바깥쪽 이번에 들어가는군요. 그러니까 중간 수비 형태고요. 네. 주자 더블 플레이까지 한번 노려보는 수비 형태인데 아직은 이제 첫 번째 이닝이라 양쪽 팀 다 이런 용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간보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렇군요. 네. 김동우 선수 지난해 기록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1경기 평균자책점 20점이 있었습니다만 4승 1패 65와 3분의 2인 피홈런 하나가 있었고요. 4사구 10개 탈삼진이 48개였습니다. 낮은 공 바깥쪽 많이 빠지면서 투앤투. 우리나라 야구를 이끌고 가는 사학의 명문 연세대학교의 에이스 피차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실력을 인정받았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는 항상 정기전을 통해서 서로의 기량을 꿈꾸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더 마음가짐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한 사이드 선발이라는 그런 자원이 굉장히 희귀하잖아요. 네. 네. 근데 요즘들은 이제 사이드 암 그 피처들도 이 지금 직구의 스피드나 그 변화구 형태를 좀 더 많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투앤투에서 견제가 있었고 자 사인이 좀 길어졌는데요. 타격이 됩니다만 파울이 나오는군요. 지금도 몸쪽에 대한 대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 김동우 선수의 볼끝이 지금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역시 아까 우리 최재형 선수의 와 마찬가지로 1회를 어떻게 넘기냐가 우리 김동우 선수도 관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여기서 파울팁 그대로 물러서는 3번 타자 이창엽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타자 이제 체격이 확실히 좀 커졌죠. 4번 타자 김종인 선수 우익수고요. 지난해 9타수 2안타 타율 2할 2푼 1리 그리고 타점 1개 올해 또 4학년인 선수입니다. 네. 힘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네. 장타력이 뛰어나며 타점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좌타 거포라는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견제. 저희가 외야까지 넓은 시야가 그래도 보장되는 곳에 있는데 이곳이 제가 다양한 구장을 가봤습니다만은 규모만큼은 다른 구장에 비해서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시설도 훌륭하고요. 좋은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 센터가 114m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좌중간과 우중간 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넓지가 않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생각보다는 홈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큰 거 한 방에 오늘은 또 경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몸쪽에 맞는 공이 나오는군요. 몸에 맞는 공 2사에 주자를 출루시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학 선수들이 이제 겨울 내내 열심히 운동해서 첫 경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첫 경기의 1회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 팀 다 또 이 또 사학의 명문들끼리 자존심을 가지고 지금 붙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첫 회를 어떻게 넘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동우 선수는 지금 본인 하체 밸런스가 좀 무너졌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실 사실 네네. 긴장되죠. 사실은 김동우 선수 같은 경우는 4학년이고 네. 정진수 선수가 2학년인데 네. 일단 이제 배터리 조합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투구시에 살짝 흔들리면서 몸에 맞는 공이 나왔고요. 자 이어지는 타자도 타격을 시도해봤습니다만 물러나고 마는 5번 타자 오웅진 선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타자를 잡아내면서 1이닝 종료 득점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번째 이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횡성에 위치한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그리고
네, 첫 이닝 저희도 호흡을 처음 맞춰봤기 때문에 네네. 약간은 긴장을 했었습니다만 네. 일단 선발 투수들의 활약 자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감상하느라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2회 초 계속해서 선발 투수 최재형 선수가 마운드 위에 있고요.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가 명단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4번 타자, 지명 타자 원주현 선수인데요. 이제 3학년 우투 우타, 네. 제물포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작년에 손목 부상이 있었답니다. 아, 그렇군요. 1년간 이제 재활 훈련을 매진했는데 네네. 일발 장타력을 가지고 있어서 프리배팅 시 130m를 넘긴 대홈을 자주 기록한다고 합니다. 비거리가 대단한 선수예요. 네,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네. 자, 타석에 일단 지명 타자라는 건 이유가 있어서 지명 타자이고 4번 그렇죠. 타자인 거죠. 몸쪽 빠지는군요. 야구라는 운동이 정말 다 모든 선수들이 간절하게 열심히 운동하지만 한 가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신체적인 조건입니다. 그걸 어쩔 수 없는 좀 그 어드밴티지이기 때문에 아 여기서 살짝 맞았던 것 같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스윙이 간결하네요. 네. 간결한 스윙에서 오히려 더 장타가 나오기도 더 하거든요. 근데 저런 게 힘보다는 테크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네. 있고요.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헛스윙이 나오는군요. 전형적인 인앤아웃 스윙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네네. 오, 진짜 제목인데요. 진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점과 선의 타격인데 네네. 저걸 이제 면대면으로 만드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능력이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헛스윙 삼진입니다. 투스트라이크에 몰렸고 최채영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네, 말씀 이어가시죠. 네, 네. 네. 의외로 지금 그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그렇군요. 자, 다음 최재형 선수가 만날 타자는 5번 타자 최동현 선수입니다. 최동현 선수는 본래 저희가 6번 타순에 예상을 했던 선수인데 지난해에는 출장 기록이 없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1학년 선수고요. 네네. 작년 이제 서울고 진짜 신입생이군요. 네, 네. 저는 이제 서울고 시절서부터 클린업 위치하였으면서 네. 패스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좌타자를 상대하게 되는 최재흥 헛스윙. 일단 투구수를 줄이는 면에서는 김동우보다는 최재형이 조금 더 재능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모든 투수들은 더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컨디션 자체가 아주 좋아 보여요. 그렇군요. 바깥쪽 높은 거. 특히 이제 제일 긴장되는 1회 초 수비를 아주 깔끔하게 막아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것 같고요. 다음 이닝에 나오는 김동우 선수도 1회 말을 어렵지만 막아냈기 때문에 네네. 좋은 피칭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쌀쌀했던 날씨가 경기 시작하고 저희가 30여 분 이상이 좀 지났는데요. 타격이 됩니다. 여기서 1루수 몸을 날렸고 투수의 커버가 아웃으로 선언이 되는군요. 아, 지금은 1루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양대학교 1루를 지키는 선수 바로 고우성 선수인데요. 고우성 선수가 발이 빠르다고 하셨는데 네. 1루에서 저런 코너 수비도 가능하군요. 네, 일단 사실 최재형 선수가 조금 늦은 타이밍이었는데도 아주 호흡을 잘 맞춰서 최동현 선수가요? 네, 네, 네. 네. 자, 다시 한번 땅볼로 타자를 잡아냈고 타석에는 저희가 5번으로 예상했던 정진수 선수입니다. 오늘 최재형 선수와 배터리 호흡을 맞추고 있는 선수고요. 지난해 85타수 28안타 타율 3할 2푼 9리 홈런 하나 그리고 타점 19개 도루가 또 하나 있었고요. 네. 이제 막 2학년으로 올라선 선수입니다. 네, 이제 팀의 안방마님으로 활약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바깥쪽 낮은 공 지금 좌타자에게는 바깥쪽 많이 노리고 있는 좌완 선발 김동우입니다. 아, 김동우 선수가 아니죠. 최재형 선수입니다. 최재형 선수. 네. 여기서 타격은 됩니다만 파울이군요. 자, 지금 타격 자세를 좀 보시면은 어떤 점들이 보이시나요? 글쎄요, 그 지금 현재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하체가 굉장히 안정돼 보이네요. 그렇군요. 약간 지금 스텝 자체가 오픈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 스탠스는 이제 볼 네. 선수들에 따라서는 다들 자기 각자인데 결국은 이제 공을 맞힐 때가 있는 히팅 포인트에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어깨를 좀 닫아놓고 맞춰봅니다만 다시 한번 파울 원 앤 투. 지금 선수들의 타격 자세나 타격 그 준비 동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지금 최재형 선수의 공 끝과 부위가 지금 너무 좋아서 네. 지금 선수들도 오히려 그걸 맞추는 거에 더 중심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일단 좀 더 지금 좀 더 지켜봐야 더 알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는데 공 높이 뜹니다만 경기장 바뀌었습니다. 정진수 선수가 이제 3할 2푼 9리를 기록한 포수인데 이런 네. 공격형 포수가 한때 KBO에서 곽강을 받기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포수는 그 물론 이제 타격 수비까지 하면 금상첨화지만 네네. 투수를 잘 리드하고 팀을 이끌어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볼 거예요. 감독은. 그렇군요. 네. 자 맞췄습니다만 지금 배시 깨졌죠? 그렇죠. 배스는 깨졌고 베이스 바깥쪽에서 캐치가 만들어졌습니다. 본 경기 전에 저도 경기 기록이나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네. 공인구와 배트가 모두 정해져 있죠? 네. 지금 배트는 이제 대한야구협회에서 공인한 배트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죠. 네. 공은 이제 대학야구연맹에서 같이 공인을 하기도 하고 대회 때마다 바꾸기도 하는데요. 네네. 공의 구질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공들이 구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배트를 사용했을 텐데 네. 깨지고 다른 배트 들고 나서 잘 되는 경우가 많나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나요? 아, 그거는 이제 경우가 좀 다른데 사실은 이제 그 요즘들은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배트를 개인 구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물론 팀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아끼던 배트를 소중하게 간직하다가 이런 경기에서 부러지면 좀 많이들 속상해하죠. 그렇군요. 자 지금 머리 위쪽으로 날아오는 공이었는데 가볍게 피해냈고요. 투앤투에서 바깥쪽 삼진입니다. 다시 한번 세 타자를 돌려세웠던 자 한양대학교 에이스 최재흥이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외야 쪽 전경을 보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시야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탁 터 보이는 마음에 넓다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은 센터까지의 거리가 114m, 좌우측이 96m로 표기가 되어 있군요. 네. 구장의 어떤 그 광경이나 네네. 그 컨디션이나 그 모양새는 너무너무 이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경기장이 지금 이 베이스볼 파크 안에 4개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횡성이 야구 발전에 큰 메카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서의 접근성도 생각보다는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팀들이 행성 베이스볼 파크에서 야구를 즐기는 그런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성에서도 경기가 있고 목동에서도 동시에 예선이 네. 치러지고 있죠, 리그가?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대학 주말 리그가 지금 4개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 행성에서는 서울권 팀들 그리고 경기 강원 팀들이 시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목동에서는 경상권 팀들이 시합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타석에는 자 백넘버 18번 선수입니다. 자 박성현 선수 3루를 맡고 있는 선수고요. 62타수 14안타 지난해 2할 1푼의 기록 그리고 6타점 1개 도루 올해 이제 2학년으로 진학한 선수입니다. 설린고등학교 출신의 우투타 박성현 선수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네 역시 작년 그 충계리그에서 타격 2위를 하면서 자신의 배팅을 유김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공격이 있어서 팀이 어려울 때 시작점으로서 항상 좋은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자 일단은 우타자이기 때문에 김동우 선수의 승부 전략도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바깥쪽 걸치면서 카운터 하나를 추가합니다. 원 앤 투. 지금 그 바로
던졌던 바깥쪽 그 공의 위치는 선수들이 알면서도 못 치는 곳입니다. 네, 저 로케이션의 비밀은 아무도 모른다는 그곳이군요. 다시 한번 비슷한 코스였습니다만 배트 돌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빠졌다고 봤는데 네. 아주 좋은 공을 던졌어요. 저게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타자가 손을 댈 수가 없을 정도의 위력적인 슬라이드였습니다. 박성현 선수도 배트가 정말 거의 다 나갔는데요. 사실 네. 저런 것들은 오히려 멈추기가 더 힘들죠. 그렇죠. 자, 타격 파울입니다. 일단은 연세대는 클린업 트리오에서 점수가 나오지 못했고요. 한양대학교 지금 6번 타순인데 네. 하위 타선에서 뭔가 좀 만들어질 수 있을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박성현의 출루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웃카운트 없이 2&2에서 다시 한번 파울. 자, 지금 좀 밀리는 것 같은데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건가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 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네. 밖에서 구경 밖에서 보는 이 팬들과 또 다른 멘탈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자기가 이제 노리고자 하는 그 방망이 공을 보고서 나올 때 시점에서 반드시 공의 스피드에만 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실 배팅은 역시 타이밍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네. 아, 여기서 스윙이 나오네요. 지금도 체인지업 계통으로 지금 같은 스피드로 오는 것처럼 보다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는데 네. 결국은 타자가 피처가 공이 빨라야 하는 이유는 빨라서 못 치는 게 아니라 타자가 타이밍을 잡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더 이해를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군요. 박성현을 돌려세웠고 이어지는 타수 7번 타자 송재현 선수입니다. 2루를 맡고 있고요. 지난해 1타수의 기록이 있습니다. 타격 그리고 2루 1루를 봅니다. 그대로 아웃되는군요. 자, 일단은 땅볼 비중을 좀 높여보는 것도 김동우 선수에게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회 초에는 이 첫 큰 경기의 첫 경기라 자기의 그 컨디션을 잘 관리 못했는데 지금 공을 지켜보니 빠른 공과 체인지업이나 슬라이더가 혼합돼서 들어오니까 타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김동우 선수도 아주 좋은 피처로 보이네요. 흔들렸던 모습을 대표하는 게 몸에 맞는 공이 하나 있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사라진 네. 선발 투수 김동우입니다. 자, 여기서 배트 동작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네. 자, 현재 타순에는 8번 타자 유현기 선수입니다. 좌익수고요. 지난해 5타수 그리고 타점이나 타율에 대한 기록은 없군요. 여기서 살짝 낮은 공을 걷어올렸는데요. 1루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그대로 타자를 잡아내는군요. 확실히 오늘 투수전이기 때문에 호흡이 네네. 굉장히 빠릅니다. 자, 2회 종료.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곳은 횡성입니다. 볕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선수들 몸도 이제 풀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선발 투수 최재형 선수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두 선수 모두 득점 없었고 그러니까 피안타는 기록했습니다만 실점 없었고 좋은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우 선수 같은 경우에 출루를 허용했었는데 네. 최재형 선수는 잘 막아내고 있죠. 자, 우리 연세대학교 타석에는 다음 타석 백넘버 이제 10번 선수로 보이는데 50번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군요. 일단 배번이 10번이라고 돼 있... 아, 김종선 선수가 맞군요. 네네. 자, 7번 타순 1루를 맡고 있는 김종선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48타수 13안타 타율 2할 7푼 1리 5개 타점 도루 3개가 있었습니다. 아, 최채흥 선수군요. 제가 계속해서 이름을 잘못 불렀는데 최채흥 선수로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최재흥 선수라는 선수가 많은데 아, 그렇군요. 네. 최채흥 선수 지난해 기록도 한번 살펴볼까요? 17경기 평균자책점 13점을 내줬고요. 10승
2패 그리고 91과 3분의 1이닝 83진이 자그마치 100열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가대표로서도 활약을 했고요. 아 그렇군요. 자 지금 힘을 잔뜩 빼서 공을 한번 던져봤는데 좌익수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렇게 맥없이 던지는 공을 가끔 던지면 오히려 타이밍 잡기가 더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 최채용 선수가 포수와 함께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기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잘못 아는 정보는 공은 150km는 칠 수가 없고 130km는 치기가 쉽다라고 착각을 하는데 네네.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타격은 피처들이 그 공을 정확하게 타이밍을 앞에서 맞춰서 쳐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존에 꽂아넣는 공이 나옵니다. 자 타석에는 8번 타순 김주환 선수 3루를 맡고 있는 선수죠. 이게 안 잡아주네요. 지금은 그 네. 볼이 맞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약간 들어오는 쪽으로 포수가 프레이밍을 좀 해봤는데 네네. 사실은 심판이 정확하게 봤습니다. 자 타석의 김주환 선수 지난해 기록입니다. 72타수 22안타 3할 6리 홈런이 또 하나 있었고요. 14개의 타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관중석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학부형들 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학생들도 많이 있더군요. 모교를 응원하기 위해서 또 이곳을 방문한 분들도 있으신데 네. 주말리가 이렇게 치러지는데 직접 와서 응원을 하면서 지켜보는 재미가 또 다르죠? 사실은 대학 리그나 그 지금 현재 엘리트 스포츠에서 아마추어 야구가 관중들이나 즐기시는 분들이 적어요. 예전에 비해서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네, 특히 네. 대학은 이제 많이 그런데 이제 각 이제 모교에 이런 그 팀들의 학생들이 가서 응원을 해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또 삼진을 잡았죠. 네, 바깥쪽 공에 헛스윙이 나오면서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합니다. 투아웃. 이 최채영 선수의 또 장점을 비켜보자니 지금 특히 오른손 타자고 상대할 때 바깥쪽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바깥쪽 낮은 공에 대한 로케이션이 잘 만들어지는데 전설적인 왼손 투수였던 탐 글래빈이 특히 아웃코스의 지금 인코 그러니까 오른손 타자의 바깥쪽을 좌우 좌절 하나씩 넣었다 뺐다 하는 아주 그 명예 전당되는 피칭을 해서 유명했다. 기습 번트가 그대로 일루수에게 잡히고 맙니다. 조금은 허무하게 아웃카운트 하나도 추가되면서 다시 한번 자 발로 넘어가는 공격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채응 선수의 활약. 만점을 줘도 괜찮겠죠? 네, 지금 120%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네, 마운드에는 계속해서 연세대학교에서 김동우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오늘 많은 스카우트가 오셨다고 했는데요. 마찬가지 또 사이드암으로 유명했던 나승현 선수가 저희 중계석에 와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가 하나 더 있다면 같이 중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또 있으시겠습니다만 구단에 또 소속이 돼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3회 발에서 자 첫 번째 타자 자 백넘버 이제 20번인가요? 네, 조현수 선수가 맞군요. 9번 타자. 네, 9번 타자인데 지명 타자입니다. 네. 지난해 기록 21타수 안타 6개 타율 2할 8푼 6리 타점 2개가 있었고요. 3학년에 진학해 있는 선수입니다. 자 가볍게 맞췄는데 짧았어요. 여기서 아웃이 되는군요. 지금도 다시 한번 빗 맞는 공이 나왔는데 네. 확실히 그 타이밍 잡기가 힘든 오늘의 두 선발 투수입니다. 지금 김동우 선수의 그 폼이라든지 공 자체가 타이밍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지금 1번 타자 최현수 선수가 나오는데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일단은 또 다른 타격이 좀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해보죠. 일단 타자 1순위 되면은 선수들 간에도 정보가 어느 정도 생기고 이 공을 공략해야겠다라는 것도 나오죠. 그리고 네.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또 경기에 젖어들면서 슬슬 몸이 풀렸기 때문에 타자들도 자 지금 좀 낮았군요. 아 진공은 정말 잘 골랐네요. 네. 저런 상황에서는 거의 나오긴 마련인데.
그렇습니다. 배트 끌려 나오지 않았고 최현성 선수. 그러니까 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윙을 하는 것보다 저 멈추는 동작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 여기 타격 바운드 볼 그대로 1루에 처리합니다. 지금도 중심에 맞질 않았죠. 아웃카운트 두 개째. 양 팀 선발 투수가 좀 형태 유형은 다른데 두 그 각자의 그 기량에 맞게 호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 이제 배트가 나가다가 멈추는 게 더 힘들다고 하셨는데 본인은 이제 선수 시절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대학 시절에 잘 참는 선수였나요? 아니면은 일단 휘둘러 보는 타입의 선수였나요? 일단은 저희는 워낙 실력 자체가 좀 없는 선수였기 때문에. 네네. 저는 저를 그 시도를 몇 번 해봤어요. 공이 왈 때 멈추는 게 사실 일반인들이나 이제 저같이 실력이 모자라는 선수들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프로 야구 선수들이 그걸 해낼 때마다 아주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깥쪽 빠지면서 볼이 하나 추가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네. 제일 잘 멈추는 선수는 현역으로는 김주찬 선수가 제일 잘 멈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주찬 네네. 선수가 아마 손목 힘이 굉장히 뛰어날 거예요. 그렇군요. 아, 정확한 타격이 만들어집니다. 중격수 쫓아가면서 잡아내는군요. 이걸 잡아냅니다. 자 3자 범퇴 다시 만들어지면서 이제 4회로 넘어갈 텐데요. 굉장히 좋은 수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김한솔 선수인데 네. 놓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이걸 잡아냈어요. 그 아이스크림 콘 캐치라고 해서 공이 거의 나갈 뻔했죠. 그렇죠. 네, 볼이 약간 저글이 있었는데 처리가 됐고 저희는 다음 이닝으로 돌아오도록 하죠. 네, 아까 이제 선수들이 경기에 녹아들었다는 말씀을 이알참 위원께서 해주셨는데요. 점점 더 경기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한국 프로야구에서도 시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촉진룰 같은 게 이제 생긴 지 몇 해가 지났잖아요.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스트라이크 존 확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명분에는 경기 시간을 좀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어린 그 야구 팬들이 사실은 야구를 잘 선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프로야구는 지금 거의 3시간 넘어서 거의 4시간까지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마추어 스포츠를 좋아하고 아마추어 스포츠를 보시는 팬들은 되게 지금 좋은 게 그 선수들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빠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대학 스포츠, 대학 야구에도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많은 시청자들한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선수들이 저희 프로야구를 받침하고 있는 맞습니다. 기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게다가 또 자세히 보시면 또 경기 자체가 또 아기자기하니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고교야구와 또 다른 맛이고요. 맞습니다. 네. 자 이게 들어오네요. 몸쪽 공 스트라이크 선언됩니다. 타석에 이제 강명준인데 자 강명준이 스위치터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번에도 네네. 우타석에 들어섰군요. 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시를 좀 받고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아까 쪽에서 인코스 쪽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다시 한번 스윙. 지금은 아주 좋은 체인지업이 들어왔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빠른 공 하나, 느린 공 하나를 받기 때문에 머리에 지금 갈등이 생기죠. 어떤 그렇습니다. 공이 올지. 이번에 속구로 승구를 보는군요. 삼진 돌려 세우는 최재흥. 네. 투수로서의 뭐 가장 기본적이고 좋은 메커니즘입니다. 빠른 공 하나, 느린 공 하나, 그다음에 아웃코스에 아주 강한 직구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좌타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김한솔 선수인데요. 아 조금 전 투구 내용 한번 보시죠. 느린 변화구 그리고 이어서 속구 바깥쪽에 정확하게 공략을 했군요. 이 대학 리그 같은 경우에도 스트라이크 존이 조금 확대가 됐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아마추어의 스트라이크 존은 네네. 그 심판의 성향과 따라서 원래 룰대로 가는 거고요. 그렇군요. 프로야구처럼 표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네. 아마추어의 스트라이크 존을 넓혔다 좁혔다고 얘기하기는 좀 아직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표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스트라이크 존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심판분들이 지금 사실은 굉장히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네네.
거의 봉사 수준으로서 심판을 봐주고 있거든요. 아, 여기서 정진수의 바운드 볼이 이류관을 통과합니다. 자, 지금 정진수가 일단 출루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진수가 아니군요. 네네. 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김한솔 선수가 출루했습니다. 김한솔 네, 제가 약간 배번에 착각이 있었군요. 중견수 김한솔 1루에 진출했고 다음 타석 최윤혁 선수. 네, 3번 타자 최윤혁 선수죠. 자, 지금 이런 말이 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은 수비 다음에 바로 안타가 또 나오는군요. 특히 아마추어에서는 저런 그런 훌륭한 수비 이후에 오. 아, 여기서 강하게 맞췄는데요. 볼이 빨려 들어가는군요. 중견수가 가볍게 처리합니다. 대학 선수들이어서 성인이긴 하지만 아직은 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수비학을 통해서 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훌륭한 수비 하나는 그 감독들이 안타 몇 개보다 더 소중하고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제 뭐 내야에선 그 성향이 더 강하겠습니다만은 네. 수비는 그야말로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팀들의 연습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스스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 공격과 타격과 투수에 비해서는 흘린 땀의 비율을 비례하는 게 가장 그 수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저희가 지금 등번호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5번 원주현 선수가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오늘 선발 타수는 없었습니다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아, 원주현 선수가 자 대타네요. 그렇죠. 네. 지명 대타로 지금. 원래 4번 타자 이제 박승훈 선수였거든요. 자, 원주현 선수가 선발 출장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받았던 기록자 약간 차이가 있었군요. 네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4번 타자, 지명 타자 원주현 선수. 다시 한번 타격. 지금도 변화구 속구 계속 섞어주고 있는데 네. 배트 위쪽에 맞으면서 파울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자를 처음 출루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색이 4번 타자와의 대결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로케이션으로 가겠죠? 이렇게 되면 구속을 조금씩 올릴 수도 있겠군요. 구속도 구속이지만 주로 로케이션 신경을 쓸 겁니다. 아, 여기서 몸쪽이 빠집니다. 지금도 약간 체인지업 계열인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원 앤 투. 지금은 오히려 원주현 선수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군요. 제대로 들어왔었으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네. 네. 아, 여기서 1루 견제. 자, 김한솔 선수가 지난해 도루 기록이 없었는데요. 네. 아까 외야 수비하는 걸로 봤을 때 그렇게 느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여기 서스윙이 나오네요. 자, 4회 초까지 일단 실점 없이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만 피안타 한 개를 내주고 맙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가서 4회 말 이어드리도록 하죠. 자, 계속해서 양팀 선발의 투수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채흥 선수가 일단 무실점으로 4회 초까지 막아냈고요. 4회 말 다시 한번 김동훈대. 저희가 하나 아쉬운 것은 전광판이 지금 작동을 안 하면서 투구수라든지 이런 기록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가 좀 미진한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계석에만 설치되어 있는 스피드건이 또 있는데요. 사이드암임에도 130 중반대가 나오고 있죠. 네, 물론 네.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을 거고요. 네네. 지금 이걸 정확하게다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130대 중반 혹은 후반 이상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제
자, 지금 나오는 전광판은 저희 쪽 전광판이 아니죠. 네, 옆 경기장에서 또 치러지고 있는 경기가 있군요. 네, 지금 저 경기권의 서울문화예술대와 재능대의 시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능대가 석점차 일단 달아나고 있고, 저희가 오늘 두 경기를 보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경기 연세대와 한양대학교 경기에 이어서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학교의 경기도 오늘의 두 번째 경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옆 경기장에 공이 날아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깜짝 놀랐군요. 네. 정확하게 공략하면서 스트라이크 하나를 추가합니다. 어린 선수들도 투수들이 노리는 거 결국 하나죠. 초구 스트라이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 미국에서는 바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초구 스트라이크를 반드시 던져야 되는 이유를. 아, 여기서 헛스윙.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공에 대해서 스윙을 또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김동훈 선수가 1회 초에 약간 불안하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1회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지금 뭐 명품 투수전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입은 바쁩니다만 눈은 참 즐겁네요. 맞습니다. 자, 여기서 바깥쪽 살짝 빠졌군요. 원 앤 투.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그 첫 시합을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제 만나봤던 두 감독들, 그 두 선수단의 결의는 대단했습니다. 그렇군요. 딱 개막전 승이라는 게 기분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야구가 그 어느 것보다 징크스가 좀 많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어떤 경기를 지고 싶어 하겠냐마는 특히나 이제 애정이 가고 특히나 꼭 이기고 싶은 경기가 있다면 바로 이 경기입니다. 네, 유격수 이창엽을 가볍게 땅볼로 처리했습니다. 아웃 카운트 하나에서 다음 타석 4번 타자 김종인. 자, 일단 김종인 선수가 4번 타자입니다만은 지난해 홈런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충분히 거포로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이알찬 해설도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네, 작년에 어제 그 우리 김기덕 한양대학교 감독 그리고 조성현 연세대 감독을 만나서 몇 가지 묻혀봤는데 특히 이 한양대학교 그 김종인 이 타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타격 자세 굉장히 특이해요. 네. 약간은 좀 구부리고 있는 자세인데 그 준비 자세나 뭐 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에다 개성이고요. 결국은 공을 맞추려고 했더니 그 포인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준비 자세 전 자세에 대해서는 사실 타자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프로 선수들도 저런 부분은 자주 손을 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많은 타격 코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그 저 준비 자세나 저 각자에 나오는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메이저 리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독특한 자세와 스탠스는 다들 각자 같지만 경을 마치려고 하는 그때 맞게 타이밍은 굉장히 다들 비슷하다 혹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렇군요. 네. 투앤투에서 낮은 공이 들어옵니다. 풀카운트. 요즘 이슈가 되는 그 다운스윙이냐 어퍼스윙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는 다운스윙이라고 하는 것들 찍어치듯이 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을 맞출 때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을 때는 이제 플랫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 한국 프로야구도 그렇고 지금 미국으로도 공을 앞 여기서 들어왔군요. 삼진으로 돌려세웁니다. 사이드암 피차가 우리 왼손 타자한테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몸에 거의 맞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저런 경우에 왼손 타자의 입장에서는 공이 마치 S자로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중계로 보는 것과 그 이 타자들이 느끼는 시선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종인 선수도 맞을 걸 대비하는 자세를 취했는데 마지막에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어요. 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만 저런 스트라이크를 당하면 뭔가 스윙을 당했지만 속이 시원한 경우도 느낄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 반대로 한양대학교 최채용 선수가 오른손 타자 인코스를 던진 것과 같은 논리죠. 네. 오흥진 타석에 들어서 있는데요. 두 선수가 요리하는 방식이 이제 굳이 따지자면 다릅니다만 네. 타이밍 싸움과 제구력에 있어서는 두 선수가 왜 있는지 공통점이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여기서는 구속을 좀 올리면서 다시 한번 삼진 세 타자 모두 돌아서는군요. 어 4회까지 아직 스코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5회로 이어질 텐데 어 저희가 이번에는 얘기를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금 계속해서 아마 아직 투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 야구 리그도 투구 이닝 제한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대학 야구 리그에서는 투구 이닝 제한은 없고요. 네네. 지금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에서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건 어린 선수들에 대한 그 이 투구수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은 투수들이 부상과 재활로 하고 있는 데는 그 투구수 제한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례,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잘못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의 모든 야구 선수는 정신력으로 하기 때문에 200개, 300개씩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고시엔 대회 같은 경우를 할 때 오전에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주 정밀한 의학적인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그 선수의 능력에 따라서 공을 100개까지만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있고 그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선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현재 지도자분들이나 우리 선수들이 이 공의 개수 그 내용들을 자기의 컨디션에 맞는 것을 찾는 것이 오히려 더 지금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잘 조율해야 하는 거 그만큼 팀 관계자들의 선수에 대한 케어가 좀 더 세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저희가 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공을 던지면 또 어깨가 강해진다 혹은 뭐 어깨 보강 훈련 정도만 하면 어깨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데인데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우는 쉽지 않고 대부분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떻게 쓰느냐 그거를 좀 많이들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 의학적 소견을 조금 더 중시하는데요. 자 타석의 최동현입니다. 몸쪽 스트라이크. 제가 한 두 이닝 정도 최채영 선수 이름을 잘못 불렀는데 미안해서라도 더 많이 불러야겠어요. 네. 최채영 선수 초구 스트라이크 만들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름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 게 앞으로 대선 가능성이 너무 커 보입니다. 조만간 볼 수 있는 선수겠네요. 네. 네. 자, 두 번째 스트라이크는 로케이션을 또 바꿔봤습니다. 바깥쪽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자, 지금 김동우 선수와 공략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던 것이 최채영 선수는 몸쪽 바깥쪽 네. 이런 공식을 좀 사용해봤군요. 네네. 왼손 타자하고 상대할 때하고 오른손 타자하고 상대할 때 약간 다른데요. 네네. 왼손 타자는 슬라이더나 빠른 공 위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오른손 타자의 경우는 주무기를 지금 그 체인지업을 많이 쓰고 있네요. 네. 연세대학교 클린업 트리오를 요리하는 최채영이군요. 일루수가 직접 아웃 처리시킵니다. 지금도 타이밍을 완전히 뺏겼습니다. 네. 최채영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체격이 별로 안 커 보이는데도 공을 쉽게 던지네요. 네. 공, 네. 그 투구폼이 되게 예쁘고요. 그 앞으로 좀 더 지금 우리 김기덕 감독의 말에 의하면 오히려 멘탈도 굉장히 뛰어나다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투수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네. 멘탈 중에 하나 한 가지 요소만 좀 꼽아주신다면요. 냉정함일까요? 글쎄요. 나의 자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렇군요. 배트가 네. 깨지면서 공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처리를 해버립니다. 자 5회 초가 또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배트가 말 그대로 두동강이 났네요. 손잡이 근처에 좀 맞았던 것 같은데 양쪽 팀 투수들이 지금 컨트롤이 되게 좋기 때문에 오히려 그 4-4-9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빠른 승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 지금 경기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타자들이 지금 저렇게 컨트롤이 좋은 투차에서는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의 좋은 공에서 승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 PD께서 경기 진행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광고 없이 이제 계속 쭉쭉 가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저희가 재미난 얘기를 또 요새 써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운드에는 여전히 연세대학교 선발 투수 김동우 선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투구 이닝 제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메이저리그에 이제 약관의 나이에 진출했던 유리아스도 이번 시즌까지 투구 이닝 관리를 받더군요. 네네. 게다가 이제 이알참 해설께서 오랜 시간 또 미국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아니, 뭐 미국 생활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리틀 야구 지금 월드 시리즈 아이들을 데리고 지금 계속 몇 년째 다니고 있는데 네네. 리틀 야구 월드 시리즈는 그 단일 대회로서는 가장 어마어마한 그 중계 그와 그 관심을 끌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투구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투구수를 21개로 정해놓고 21개를 넘게 되면 그 다음날 무조건 던질 수가 없고요. 아, 무조건 쉬어야 되는군요. 네. 네. 그 최고 아무리 그 공을 많이 던진다고 해도 85개 이상은 절대 던지지 못하게 합니다. 네, 최대 투구수 네. 그리고 하루 투구수가 이렇게 네. 개별로 정해져 있군요. 35개를 넘어가면 하루, 네네. 50개는 이틀, 그 60개, 65개가 되면 3일을 쉬는데요. 65개를 쉬면 4일 동안 어떠한 경우라도 공을 못 던지게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타석에는 박성현인데 또 초구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는 김동우입니다. 자, 박성현 선수 이제 6번 타자인데 설린고 출신의 선수 중에서 춘계리그 타격 2위라고 하면은 작년도 전년도군요. 네. 아, 여기서 또 밀어치면서 깔끔한 안타 만들어내는 박성현. 칭찬을 좀 하려고 했는데 곧바로 안타를 보여줘 버리는. 오랜만에 안타가 나왔는데 네. 아니, 결대로 김동우 그 피처를 가장 공격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간략하게 짧은 스윙으로 우측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이제 가장 많이 바라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결대로 밀어치는 건데 네, 지금 하나 보여줬군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코스는 당기고 그렇죠. 아웃코스는 밀어치고 그리고 뭐 우리 천재 타격 천재라고 하는 김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스프레이 히터를 아무데나 친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상 그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이론일 뿐이고요. 막상 저 타격에 들어가면 그 자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에서 나오는 거지. 본능으로 네. 이끌어내는 거군요. 김현수 네. 선수가 제일 어이없다는 말이 그 말이랍니다. 왜 저 비어있는 공간으로 안 치고 절로 치는 거냐. 아, 그런 말을 시프트를, 했군요. 네. 시프트를 뚫기 위해서는 우측으로 치면 되는 거 아니냐. 막상 그 90마일 이상의 공을 던지는 타자와 투수와 상대할 때 그걸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면 그건 신이겠죠. 그렇죠. 네. 메이저도 이제 막 개막을 했고 저희 KBO도 개막을 했습니다만 네. 대학 야구 리그도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자 여기서 번트가 나왔고 일단 진루에 성공시킵니다. 지금은 김동호 선수가 아예 세컨을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승부해볼 만도 한데 지금 아예 그냥 편하게 자기 구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자의 2루를 막는 것보다는 편하게 아웃칸트를 잡았습니다. 뭐 자신감이 뒷받침 되니까 이제 저런 것도 가능한 거겠죠. 그렇겠죠. 네. 오히려 저럴 때 우왕좌왕하다 이제 흔들리는 선수들이 또 가끔 있거든요. 그럴 경우가 많이 나타나죠. 네. 자 이어지는 타석. 자 백넘버 15번 선수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유현기 선수군요. 여기서 아 이게 2루까지 전달됩니다만 세이브입니다. 다행히 주자는 살아남았고 타자가 돌아섭니다. 자 지금도 살짝 빗 맞으면서 제대로 타격이 됐다면은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을 텐데요. 네네. 네, 그 약간의 차이가 야구에서 아웃과 안타를 결정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이 소위 말하는 그 아웃되고 있는 땅볼이나 안타되는 게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그 약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은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야구를 3cm의 네네. 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지명 타자 조현수. 김동우는 가운데를 찌르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자 주자가 2루에 있는데 이대로 이닝이 종료된다면은 첫 타점 기회 한번 무산되면 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김동우 바깥쪽 강하게 뺐고 지금은 피치아웃은 아니고 그냥 좀 흔들린 거죠 지금도. 네. 과도하게 힘을 좀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투수가 저
마운드에 올라가서 이런 위기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모든 운동은 힘 빼는 데 10년 그렇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야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뭘 휘두르는 종목이 그게 많은 것 같아요. 골프도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기차나 타격이나 약 80-90%의 힘을 냈었을 때 그 배팅 스피드나 투구 스피드가 제일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약 10%-20%의 전력에서 힘을 빼는 것들이 사실은 어쩌면 더 구속을 늘릴 수 있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역동적인 투구 동작에서 지금 아주 좋은 슬라이더가 들어왔습니다. 네. 쳐다볼 수밖에 없었군요. 네. 계속해서 타자들을 돌려세우고 있는데 아까 잠깐 비친 이 한양대학교 벤치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공략 부분을 공유하는 대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 타자들한테 뒤 타자들이 물어봅니다. 공이 어땠냐, 뭐 어떻게 됐느냐. 조금 전에도 조현수 선수는 몸 쪽으로 날아오는 것처럼 몸을 이제 틀었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삼진 아웃을 당하거나 아웃을 당하는 선수들이라고 들어오면 선수들한테 기운을 복다주면서 칠만해 느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2&2에서 주자 2루 타자는 지명 타자 조현수. 타자와 투수 모두 준비 시간이 조금 길었던. 자 이번 투구 내용은 어떻게 될지요? 바깥쪽 헛스윙이군요. 아 파울입니다. 네 고민하다가 지금 빠른 공을 선택했는데 네 커트를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조현수 선수가 일단은 커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주자는 2루에 있고 명품 투수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타자는 어떻게든 안타를 치려고 하는데 네네. 이때 주의할 점은 내가 갖다 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자기 스윙을 하는 것이 좋은 타구를 만들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자 조현수 선수가 지금 포수 정진수 선수와 또 얘기를 나눴는데 저럴 때 이제 구질 같은 걸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스피드는 네. 어떠니 뭐 칠만하니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다시 한번 타격 그리고 유격수가 아닌 3루수가 1루에 공을 뿌립니다. 자 다시 한번 이닝 종료 5회 말까지 지금은 3루수 박성현 선수가 너무 좋은 수비를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박성현 선수가 맞죠? 네. 아니 3루수 자 지금 저희가 받은 기록 김주환 네. 선수입니다. 네, 연세대학교 김주환 선수. 아 그렇죠. 네, 네 저희가 착각을 좀 했는데요. 네. 네, 김주환 선수의 멋진 처리가 있었고요. 네. 5이닝 종료 이후에도 그렇게 긴 시간 쓰지 않고 선수들이 빨리 들어오는군요. 네. 프로야구는 달리 이거 운동장 준비하는 시간을 안 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네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연세대학교 벤치 모습도 보고 계신데요. 이할창 위원께서는 야구하기 가장 좋은 계절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봄일까요, 저는, 가을일까요? 저는 봄 가을 다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야구, 예, 야구라는 거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타미 라소다가 프로야구 시즌이 끝나는 날이 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고요. 네. 겨울에도 따뜻한 곳에서는 야구를 할 수가 있고 어린 아이들은 또 야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너무 어린 학생들한테 추운 날씨에 시합을 시키는 거는 굉장히 좀 그 좀 지양돼야 될 일이고요. 네네. 저는 캐치볼하고 같이 공 치고 연습하는 것도 야구하는 일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1년 4개월 실내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 좀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운드는 여전히 최채용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타석에 연세대학교 53번 선수 김주환 선수죠. 김주환 선수도 그렇다면 좋은 수비 이후에 좋은 타격 하나를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특히 아직까지는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대학리그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기분, 소위 말하는 그 자기의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분위기를 좀 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군요. 네. 네.
여기 첫 스윙. 지금은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네, 지금 약간 욕심이 났죠? 네. 저 본인이 노렸다는 걸 너무 좀 티를 냈어요. 네. 네. 그래서 항상 이 아마추어 시합에서는 상대편의 포수로의 진출을 막아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지금 배트 끝에 맞았는데요. 자 이게 중견수와 우익수 중간에 떨어졌고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야구란 참 묘한 것입니다. 그 명수비를 하고 와서 물론 이제 타이밍 완전히 뺏겼긴 했지만 네네. 그래도 안타로 만들어내는 것이 참 야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지금도 배트 중심이 아니라 배트 끝에 맞았는데 네. 이게 안타가 됐어요. 네. 그만큼 힘을 싣는 재능이 또 있었다는 거겠죠. 김한철 선수가요. 맞습니다.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큰 찬스입니다. 지금 처음으로 무사히 주자를 진출시켰고요. 그렇죠. 발이 빠른 주자와 그리고 3번 타자 최윤혁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최윤혁 선수도 번트 모션을 취해보는데요. 견제를 선택하는군요. 번트 모션이 나왔을 때 투수들이 가장 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일단 그냥 맞춰줘라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들어서는 더하죠. 네. 요즘 들어서는 그 세이머 매트릭스가 유행하고 나서부터는 네네. 자 여기서 2루 늦었군요. 1루에서 네. 잡아냅니다. 최채영 선수가 2루도 한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 가능성을 본 거고요. 저 이 정도 타구에 좀 빠른 번트였기 때문에 투수로서는 기본을 선택했습니다. 보고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백업이 그래도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볼을 한번 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봤습니다만 약간 좀 겹쳤어요 동선이. 자 그리고 타석에는 1번 타자 강명준 선수. 강명준 선수군요. 네. 네. 좀 아까 바로 전에 번트를 낸 선수는 9번 타자 김창용 선수. 아 제가 계속해서 또 착각이 있었군요. 네, 김창용 선수입니다. 네. 네. 지금 1번 타자 강명준 선수한테 찬스가 걸린 거네요. 자 지금 하위 타순에서 네. 안타가 나왔고 네. 아 여기서 스윙. 지금 구속이 142가 나왔어요. 지금 최채용 선수 지금 하고 소리까지 지르면서 자기의 최고공을 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가 142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로케이션이 아주 좋았어요. 그렇군요. 자, 2루에는 김주환. 네, 김주환 선수가 나가 있고 타석에는 1번 타자 강명준. 자 최채영 선수의 마운드가 이어지는데 좌투수가 1루 견제할 때는 그 모션이 간결하기 때문에 유리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네. 2루 주자 견제 시에는 어떤 면이 좀 있을까? 여기서 당겨친 공. 자 그대로 가르는군요. 좌중간을 갈랐고 타자 주자 3루까지 갑니다. 그리고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갑니다. 승부가 되는군요. 하지만 세이프 선언 3루타 그리고 1타점을 기록하는 강명준입니다. 네. 강민준 선수가 뭐 한 방 보여줬고요. 지금은 약간 아쉬운 거는 안타를 맞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주자를 3루까지 허용했다는 게 1사에 찬스를 다시 줬던 게 조금은 조금 아쉬운 플레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강명준 선수 칭찬을 해야겠습니다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빠른 공을 정말 간결하게 정확하게 받아쳤습니다. 지금 좌중간 완벽하게 갈랐고 네. 중견수와 좌익수 대비가 지금 살짝 느렸던 걸까요? 왜 3루까지 저렇게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그걸 느렸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cm의 차이인 스포츠에서 한양대학교 수비가 느슨했다기보다는 강명준 선수의 플레이가 더 좋았죠. 지금 김기덕 감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마운드에 감독이 올라왔고 아마 지금 내리기보다는 한 번쯤 그냥 쉬어가는 거겠죠? 한 번쯤 끊어주는 거죠. 네. 괜찮아. 우리가 타자들이 더 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가볍게 얘기하고 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제 2, 3, 4번으로 또 이어질 텐데요. 김기덕 감독이 프로에서의 경험이 많고요.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사이드암 피처 선발 10승이
의 기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감독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삼성에 있는 우규민 선수가 선발로선 9승까지 했고요. 10승은 아직 기록을 못했거든요. 자, 지금 다시 보고 계시는데 중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명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명준 선수의 빠른 판단이 더 좋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줄 센스가 있었군요. 네. 2루에서 또 살짝 멈칫하는 거에서 아웃 카운트가 네. 또 추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1사 주자 3루냐 이루냐는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 큽니다. 네. 자, 타석에는 4번 타자. 그렇죠. 아, 2번 타자죠. 아, 2번 김한솔 타자. 선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인 잡아당기는 느린 타구를 극단적으로 잡아당기려고 노력할 건데요. 그렇죠. 반면에 최채용 선수 입장에서는 땅볼을 유도해서 홈에서 승부를 한번 보려고 하겠죠. 아, 지금 2루수의 위치를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 네, 2루수, 네. 유격수, 3루수 전부 다 앞에 좀 당겨 있습니다. 네. 홈베이스만을 네. 일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한 점을 줬기 때문에 두 점까지 벌어지게 된다면 에이스 대결에서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이제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점수를 저희가 한번 주지 않고 수비를 해보겠다. 근데 그 최창 선수의 구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볼 유도의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자, 오늘 좋은 수비 그리고 안타가 하나 있었던 김한솔. 자, 이번 타석 타점의 기회가 있습니다. 1사 3루. 투수의 입장에서는 특히 네네. 에이스 피처의 입장에서는 내가 점수를 허용했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맞고 싶은 욕심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기합과 더불어 소리를 지를 정도로 역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오히려 이럴 때 이겨내는 것이 최창훈 선수의 큰 경험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당기는군요. 높이 뜹니다. 자, 이건 승부가 되겠는데요. 자, 중견수 우익수, 우익수 잡았군요. 뿌려봅니다만 빠른 발로 통과를 하고 있는 1번 타자 강명준입니다. 다시 한번 타점 추가. 지금은 우익수로 있는 우리 한양대학교의 네, 김종인 선수죠. 김종인 선수가 네. 햇볕에 좀 가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햇볕을 좀 대비하면서 잡는데 잡는데도 아주 좀 어려운 상태에서 잡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위 말한 탄력을 가지고 승부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6회 초에만 벌써 2실점 최채응. 본인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는 가지 않는 것 같군요. 정말 최치용 선수도 네. 지금 역투를 하고 있고요. 2점 정도라면 우리 한양대학교의 타격으로 쫓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 기대해볼 수도 있군요. 다시 잊어버리고 네. 다시 그 피칭을 계속 이어나가야죠. 네. 투수가 점수를 안 준다는 것은 사실은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만화 같은 얘기군요. 네, 예. 네. 타석엔 3번 타자 최윤혁. 아, 지금 주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최채영 선수의 와인드 모션이 굉장히 차이가 있네요. 약간은 어린 선수니까 흥분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지금 냉정하게 잘 다시 가다듬고 뒤에 이제 8명의 선수들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저 키킹 동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연속해서 스트라이크를 꽂아놨습니다. 키킹 동작도 네. 사실은 그 이 이 타자의 준비 동작과 마찬가지로 그 전체 밸런스와 그 공을 던지려고 하는 타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투수들의 코치님들이 잘 안 건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기만의 리듬, 자기만의 그것들을 유지시켜주려고 노력하시죠. 아, 여기서 이번에도 기압과 함께 아웃카운트 하나를 추가합니다. 네. 자, 이렇게 2실점을 했습니다만 타자를 돌려세웠고 스코어 2-0 연세대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마운드에 이번에도 물론 김동우 선수가 올라올 텐데요. 김동우 선수도 이렇게 되면 어깨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죠? 오히려 이럴 때를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군요. 에이스 대결 그리고 점수를 내지 못했던 그 투수에 대해서 2점을 뽑아냈고 네네. 투수가 나는 이걸 꼭 내가 우리 팀을 위해서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부담감이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점수하고 스퀘어를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피칭만 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한데 저는 사실 뭐 프로야구 선수들 그 임진현의 메이저리그 선수들도 보시면 타 그 우리 팀이 역전을 했을 때 오히려 또 부담감 때문에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일단은 6회 초
강명준과 김한솔의 타점으로 스코어 2대0이 됐고 오늘 대체적으로 이 1, 2번 타자 강명준, 김하솔의 좋은 수비 그리고 좋은 타격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대학 리그는 물론 이제 장타력은 있다고 하지만 이 프로야구 선수 홈런이 많이 나오는 거나 장타가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1, 2번들의 그 소위 말하는 테이블 세터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결국 연세대학교 9번 타자죠. 이 김창룡 선수의 진출이 출루가 또 크게 작용했겠어요. 하위 타순에서 김주환 선수인가요? 예, 김주환 선수가 진출을 했고요. 그렇군요. 네. 김주환 선수의 출루가 있었고 네. 김창룡 선수의 타점 번트였고요. 타점은 강명준 선수. 강명준 선수 그리고 네. 2번 김한솔. 타자 김한솔 선수의 타점이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여기서 타격 잘 밀었군요. 라인 안쪽 2루까지 충분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속 더 내지 않고 2루에 안착하는 한양대학교 백넘버 1번입니다. 최현성의 2루타. 자 이제 두 바퀴 돌았고요. 그 제가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은 역전을 해서 2대0으로 이겼고 뭔가를 막아야 되겠는데 한양대 입장에서도 반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담감이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상 위기감의 찬스도 있지만 점수를 우리가 역전하고 나서의 또 위기도 있어요. 아 여기서 또 볼을 살짝 더듬었어요. 네. 자 중계도 제대로 되지 못했군요. 지금 당하고는 중계가 제대로 됐었다고 하더라도 2루에서 잡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이알 참 해설에 말이 맞아 들어가는 듯한 쎄한 느낌이 있는데요. 자 타석에는 이제 2번 타자 고우성 선수입니다. 한양대 입장에서는 또 여기서 좀 머리가 또 아프죠. 번트를 해서 한 점 먼저 따라갈 것이나 아니면 이 점 한꺼번에. 아 여기서 견제. 그러니까 지금 그 김동우 선수의 견제도 잡으려고 하는 견제라기보다는 한양대 입장에서 공격이 어떻게 나올까를 미리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하는 견제일 또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번트 모션이 나오는데요. 번트를 될 것인지 소위 말하는 네. 버스터를 할 것인지 그걸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 서로 양쪽 감독들의 지략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 다시 타격 자세를 취합니다. 자 이제 몸 쫓고 파울이 됩니다. 일단은 강공을 네. 선택했죠. 네. 그리고 타자한테 맡기는 듯한 그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 고우성 선수도 진루를 위해서 약간은 좀 반겨치려고 하는 노력이 보였어요. 자 이때 판단이 감독이 제일 어렵습니다. 양팀 에이스의 대결 2점 차로 지고 있는 상황 한 점을 먼저 쫓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타자한테 맡기는 건지 그거는 진짜 선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렇군요. 좌타자를 상대하고 있는 선발 김동우 또한 이제 감독들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 카운트에 따라서도 작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금 원앤원에서 고우성 선수 사인을 확인하고 여기서 당겼군요. 1루에서 공이 튀었어요. 자 공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했고 무사히 주자 1, 3루가 됐습니다. 지금은 약간 묘한 상황이 벌어졌죠? 네, 1루 김종선 선수인데요. 김종선 선수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공이 갑자기 튀었어요. 그렇군요. 바운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야구 참 어렵네요. 네, 지금 베이스 근처에는 다시 나옵니다. 네, 여기서 공이 크게 튀었네요. 네. 갑자기 바운드가 생겼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공의 위치를 놓쳤습니다. 그 인조잔디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장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흙으로 되어 있는 베이스 주변에 있는 정지가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공에 또 회전이 걸려 있을 때 저렇게 강하게 튀어오르기도 하잖아요. 네. 네. 지금 게다가 더 혼란스럽게 한 것은 균일하게 오다가 갑자기 튀어오른 공이기 때문에 김종선 선수가 어쩔 수 없었고요. 지금 연세대학교도 마운드를 한번 방문했군요. 일단 뭐 네. 안정을 시켜주기 위한 방법이고요. 한번 또 그 수비들과 예약을 한번 하고 지금은 딱 끝난 타이밍이 맞습니다. 네.
조성현 감독 얘기를 저희 중계전에 잠깐 해주셨는데요. 네. 조성현 감독이 본인의 입맛대로 전 상견을 이제 꾸린 첫 번째 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성현 감독 같은 경우는 그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1급 지도자 자격증이라고 하는 몇 명 안 되는 공부를 하고 있고 항상 연구하는 지도자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한양대학교 이어지는 타순. 자, 이창엽 선수의 타격이 중견수 오른쪽으로 갈랐군요. 자, 타점이 추가됩니다. 자, 3루 주자 들어왔고 다음 주자까지 홈을 통과하면서 2타점 2루타를 기록하는 이창엽. 지금 김동호 선수를 공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의 타구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창엽의 팀의 3번 타자다운 수익을 해줬네요. 네, 2타점 2루타. 자, 지금 센터에서 쫓아가 봤습니다만 이미 정확하게 갈랐고 네. 1루 주자까지 홈을 통과하면서 스코어가 동점이 됩니다. 양 팀 다 그 찬스라는 찬스가 별로 없었잖아요, 5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찬스가 나온 걸 경기를 다 잘 살리고 있고요. 자, 이제는 이제 이 타석이 문제입니다. 4번 타자 김종인 선수한테 펀트를 대기할 것인가? 아니면 스윙을 하게 만들 것인가? 자, 김종인 선수 좌타자고요. 네. 아무래도 팀의 4번 타자고 좌타자이기 때문에 승부를 하겠죠? 앞선 두 타석에는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 네. 김종인 선수 오늘 세 번째 타석입니다. 몸에 맞는 공이 나오네요. 아, 김동우가 좀 흔들리는 것 같죠? 지금도 힘이 좀 들어간 건가요? 그렇죠. 말씀드리는 네. 게 참 그랬던 게 참 이 아마추어 야구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팽팽한 투수전에서 점수를 냈을 경우 오히려 피차들이 더 부담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두 점차 리드가 사라졌고 몸에 맞는 공까지 오늘 몸에 맞는 공 두 개째 기록하고 있는 선발 투수 김동우. 게다가 또 무사 1, 2루의 위기는 계속되죠. 여전히 무사라는 점이 참 네. 김동우 선수 답지 않네요. 자, 이어지는 타석 이제 우흥진 선수인데 지금도 진루를 막기 위해서 결국 그라운드볼이 정답이겠죠? 더 좋은 건 안타를 치면 참 좋은 거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저를 치는 타구가 병살이 될 수도 있고 네네 그렇죠? 번트가 나오죠? 포션을 취하는군요. 네. 가장 이제 안정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 오홍진 선수가 포지션이 캐차이다 보니까 그 주루의 스피드가 많지 않다고 봤을 때 네네. 잘못하면 병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번트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네요. 일단 번트 젖을 취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볼이 빠졌네요. 볼 카운트 두 개. 야, 이렇게 되면 펀트를 다시 한번 쳐야 할지. 만약에 여기서 우흥진 선수의 안타가 또 나온다면 진짜 6회 말이 비기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네. 일단 수비수들은 거의 제 1, 3루 수비수를 제외하고는 정상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 3루는 깊이 좀 들어와 있고요. 다시 한번 빠집니다. 자, 지금 구속은 130 중반대가 계속 나오는데 공이 처음엔 약간씩 빠졌습니다만 이번엔 좀 많이 빠졌어요.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에 사실은 지금은 그 유형적인 가치는 아니지만 멘탈이라는 거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팀의 승 그 2점을 제가 못 막아낸 거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지금 힙바이 피치볼을 기록했던 거에 대한 아쉬움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던지려고 잘 던지려고 하다가 공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 이번에는 스트라이크를 집어넣는군요. 자, 이제는 한양대학교 김기덕 감독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원스트라이크 쓰리볼에 펀트를 트라이할 것인지 아니면 타자에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웨이팅 사인을 한번 주실 건지.
한번 지켜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네. 하다가 이제 투스타일을 만약에 먹게 되면 또 오히려 불리해지는 건 타자가 불리해지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쓰리볼 원 스트라이크 제일 어려운 타임입니다. 번트 자세 하죠. 자 지금 주자들에게 사인을 다와있고 볼이 빠지네요. 몸에 맞는 공에 이어서 오흥진이 볼넷을 골라냅니다.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사 만루가 됩니다. 네. 지금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연세대학교는 네. 그 지금 피처가 몸을 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8번 박윤철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박윤철 선수 이제 3학년으로 네. 올라가는 선수인데요.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지금 릴리프가 들어와서 박아준다면 좋겠습니다만 가장 좋은 케이스는 김동우 선수가 스스로 해결하는 거겠죠. 네. 네.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한 점 정도, 두 점 정도는 준다고 해도 또 연세대학교가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걸 너무 한 점도 안 주려고 막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게 더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죠. 일단 내야수들은 전진으로 홈을 막기 위한 수비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타석에는 박성현 선수. 자, 아까 우익수 쪽으로 안타를 기록했던 선수이니까 감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안타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박성현의 타석. 자 그리고 조금 전 오흥진 선수까지 좌타자였고 이번에 또 우타자입니다. 네. 무사 말루 바깥쪽 낮은 공. 지금 상황에서는 역으로 오히려 인코스의 강한 볼을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네. 지금 박성현 선수의 타격 자세나 아까 타구 진로 봐서는 약간 오른쪽으로 밀어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거든요. 네. 자 일단 차라리 몸쪽을 노리는 게 좋겠다는 네. 예견을 하셨는데요. 지금 위험한 공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운데 높은 공으로 왔는데 우리 박성현 선수의 입장에서 좀 아쉬운 볼일 거예요. 네. 컨트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김동우입니다. 하지만 실투를 노리지 못했던 박성현이고 소위 야구에서 밥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성현 선수는 이런 밥상을 받아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무사말로 네. 투구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연세대학교 김동우. 자 여기서 우측으로 이번에도 역시 밀어쳤군요. 자 승부 되나요? 홈으로 여기서 중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자 플라이 1타점 그리고 주자는 1-3루. 결국은 타구를 우익수 쪽으로 보내려고 하고 그거에 맞는 공을 던졌어요. 사실은 좀 약간 그 한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게 기왕에 승부를 하는 김에 인코스 강한 공을 던지는 게 어땠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아까부터 명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최동원 선수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던진 공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말라. 그렇죠. 네. 네, 기억을 하시는군요. 네네네. 네, 김동, 그리고 네네. 제가 이제 프로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면 캐차가 원하는 대로 던질 수 있는 피처들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답니다. 그렇군요. 천하의 유현진 선수도 10개를 던지면 두세 개 정도는 그 코스대로 안 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네. 결국은 두 번 마운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투수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마운드의 두 번째 방문에 이어서 조금 전 이제 몸을 풀고 있었던 박윤철 선수로 보이죠? 자 박윤철 선수가 맞는지 저희가 등을 좀 보고 싶군요. 자 이제 맞군요. 네. 네, 박윤철 선수가 맞습니다. 박윤철 선수 이제 3학년 서울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면요. 140kg 이상의 직구를 가지고 있고요. 뛰어난 제구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변화구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유인구를 승부할 수도 있고 연세대학교 조성현 감독의 말에 의하면 침착함과 대담함이 강력한 무기랍니다. 네. 하긴 지금 팀은 역전을 당했고 1-4, 1-3 위기 상황에서 어떤 피칭을 한지 지켜봐야겠네요. 자 일단은 선취점을 또 힘입었던 김동우 선수가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고 선발 투수가 내려갔습니다. 근데 지금 6회 네. 5회까지 그 우리
저 김동훈 선수의 피칭을 가만히 지켜보면 굉장히 훌륭하게 해주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수 지금 2점을 3점을 실점을 했지만 3점을 실점한다고 해서 뭐 잘못했다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본인의 피칭을 잘 해주었는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이 역전을 하고 이겨냈을 때 어떤 멘탈 좀 더 부담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군요. 김동우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불운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것이 고우성 선수의 타석에서 네. 이제 불규칙 바운드가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본인이 또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야구가 민감한 운동 중에 하나인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 투수 입장에서는 야수가 에러를 했을 경우에 원망을 하는 경우보다는 네네. 그 선수를 위해서 좀 더 노력 더 막기 위해서 더 힘을 쓰다가 오히려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말이 저희가 참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최채용 선수도 오늘 피안타가 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 잘 또 대처를 했었던 맞습니다. 장면이 또 생각이 나는군요. 자, 타석에는 한양대학교 이제 7번 타수 송재현 선수죠. 네. 자, 송재현 선수 충운고등학교 출신, 이제 유틸리티 자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박윤철 선수의 투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이제 우한 네 정통파 투수죠. 네, 정통파로 보이는군요. 네. 송재현 선수도 초구 그냥 자신 있게 휘둘렀어요. 이제 뭐 타석에 들어선 타자들은 특히 한양대 타자들은요. 네. 노가든 정도가 아니라 이제 여유 있게 받아칠 수 있을 만큼 몸이 풀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작전이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벌써 데뷔하죠. 이럴 때 히트앤드런도 기대해 볼 수 있고 런앤히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원아웃의 1, 3루의 상황이 제일 작전 빈도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김종인 선수 현재 3루입니다만 오웅진 선수가 아까 포수고 네. 발이 좀 느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전에 대해 견제구로 대비하는 것이 또 확실한 네. 방법이 될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평상시 주자 1루의 경우라면 안 했을 텐데 히트앤드런이나 런앤히트 혹은 이런 경우들은 1루 주자와의 관계도 있지만 지금 3루에 있는 점수를 한 점 그 들어오게 하는 작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아 여기서 스트라이크 또 꽂아넣는군요. 원 앤 투. 지금은 아주 좋은 공을 던졌는데요. 지금 구질을 좀 보시면은 앞서 변화구는 좀 높게 빠졌습니다만 직구에선 자신감이 좀 있어 보여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박윤철 선수의 입장에서 또 이해를 해보면 지금 팀이 위기 상황이고 자기의 지금 첫 데뷔 아닙니까 올해? 자 이번에는 볼로 기록이 되는군요. 2&2 공 시원시원하게 던지는 스타일이긴 하네요. 투구 폼도 좋은 편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압박감과 이 내용을 어떻게 이겨낼 것이냐 혹은 자기의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느냐. 이 선수들이 자기가 지금 불펜이나 이런 데 던질 때 자기 공을 다 던져요. 이제 마운드에서는 뭐좀 올라, 다르죠? 네. 아무래도 다르죠. 네. 저는 그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데 소위 말하는 새가슴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선수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담력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네네. 여러 가지 환경을 적응하는 어떤 멘탈의 문제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몸죠. 그래서 선수 삼진이군요. 지금은 인코스 공을 아예 예상 못하는 공을 던졌죠? 소위 말하는 새가슴이다, 이 친구는 담력이 크다라는 말로 선수들을 재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선 여기서 지금도 로케이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인코스에서 약간은 네. 그 안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투심 계열 같은 공을 던진 것 같은데 지금 코스로 공이 들어오는 거라면 타자들은 정말 상대하기 쉽지 않죠. 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기본적으로 아웃코스 직후를 초고에 던지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정석이거든요. 자 타석에 이제 유현기 선수인데 지금 하위 타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똑같다 맞춘 공을 그대로 처리하네요. 정말 훌륭한 수비입니다. 네, 지금 수비 2루수 강명준 선수. 네. 스위치 또 강명준 선수 오늘 팀의 또 중심 역할을 해주네요. 네, 이럴 때 키스톤이 또 든든하게 투수 뒤를 받쳐주는군요. 정말 훌륭한 플레이입니다. 이건 홈런 친 거랑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한 점이 아니라 더 큰 점수가 될 수도 한 점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감독의 입장에서는 홈런 치는 것보다 더 칭찬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김기덕 감독이 주심과 얘기를 좀 나누는데 교체가 있을 수도 있나요? 그런 것 같은 보이죠? 네. 일단 아니고. 몸을 푸는 모습은 저희가 보지 못했는데요. 네. 자, 7아웃. 레프트가 바뀌나 봅니다. 아, 그렇군요. 목소리 좋게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좋게 하고. 자, 저희가 일단은 점검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9아웃 권순덕. 아, 권순덕 선수가 들어온 것 같군요. 자, 그리고 마운드에는 여전히 최채흥 선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유현기 선수가 빠지고요. 그렇군요. 네, 권순덕 선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외야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유현기 선수의 자리에 권순덕 선수. 권순덕 선수가 이제 신입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은 정보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저희가 가진 정보가 있다면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네. 자, 타석에는 연세대학교 55번 선수 원주현 선수입니다. 이번 4번 클린업 트리오의 4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완급 조절을 했습니다. 구속이 110km대까지 떨어졌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최창 선수가 저런 투구를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투구입니다. 네. 여기서는 또 구속 다시 올리면서 완급 조절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약 20km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이 이럴 겁니다. 네네. 아니, 150km 공을 보는데 왜 115, 130km 공을 못 칠까? 근데 실질적으로 타자 입장에서 보면 그 스피드 차이를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프로, 타석 네. 안에서 상대적인 거니까. 네. 네.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요. 유희관 선수 말씀하려고 하셨죠? 유희관 선수의 네. 공을 제가 너무 그 여쭤보는데 그 느리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결코 타자들은 느리다고 생각 못한답니다. 그렇죠. 타석에서 또 느낌이 다르죠. 네. 이번에 지금 한승혁 선수라든지 155km 정도 뭐 소사 선수라든지 그렇게 강한 선수들을 보면 빠르긴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20km가 차이가 나는 유희관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친다고 해서 20km만큼 더 치기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소사 선수가 공은 빠르잖아요. 네네.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네. 평소엔 굉장히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격이더군요. 아, 여기서 몸쪽 깊게 한번 찔러봅니다만 2&2. 저는 제일 놀랐던 게 그 작년까지 NC에 있던 에릭 테임스 선수였습니다. 네네. 에릭 테임스 선수가 굉장히 경기장에서 활발하고 그래서 그랬는데 의외로 엄청 내성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야구 선수들이 이 운동장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실제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바깥쪽 공의 헛스윙. 체인지업이었죠. 첫 번째 아웃카운트 네. 잡아냅니다. 최채영 선수는 지금 컨디션 다시 회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저 체인지업이 이제 손에서 떠날 때와 타석 근처에서의 그 급격한 변화가 지금도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진 공이죠. 여기서. 네. 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 공의 손에서 나오는 각도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직구랑 똑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한번 초고 스윙. 타석에는 최동현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구 팬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네네. 화면에서 보는 그 공과 구질을 봤을 때 저걸 밥만 먹고 야구하는 사람도 왜 못 칠까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네. 네. 자, 당겨봤습니다. 네, 야구는 그 다른 모든 스포츠와 비교해봤을 때 10번 중에 3번만 성공을 해도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유일한 스포츠예요. 그렇죠. 3할이면은 네.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이 그 타자들이 투수를 상대할 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점차 리드를 등에 업고 최채영이 축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나 이제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그 토론을 들어보면 네네. 세상에서 제일 하기 힘든 그 행위는 150km의 공을 던지는 타자다라고 하는 야구 쪽 주장과 네네. 정지에 있지만 그 세기를 정말 기록해야 되는 골프가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전면적으로 많이 듣기에는 타자의 행위가 자 엉덩이 쭉 빼면서 배트 끝에 맞은 공 1루에서 아웃됩니다. 투스트라이크 이후라서 공 빠지는 공을 공격을 해봤는데 네네. 3루수의 수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최동현까지 또 잡아냈고요. 이어지는 6번 포수 정진수 선수입니다. 진짜 동료들이 이제 아까 책임을 안는다 전가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투수를 위해서 또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들의 마음가짐이 네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팀이고요. 이게 네. 야구가 참 그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단체 운동처럼 보이지만 개인 운동 비슷한 요소가 많아요. 그렇군요. 각자의 역할을 잘대로 해내는 것이 야구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묘한 것이 그것이 팀의 한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개인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지금 연속해서 지금 최채영 선수 네. 저 공은 아주 지금 그 효과적인 공이에요. 그렇습니다. 유희관 선수도 가끔 저런 공을 던지잖아요. 선수들이 타자들이 어이없어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이피스라는 공을 그 시속 50km, 60km대 소위 한국식으로 예전에 아리랑골이라고 하는 것들을 네. 던지면 타석에서 한 투수 코치하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유희관 선수가 공 느린 공을 던졌을 때 당시 그 진가병 선수가 화를 내고 좀 약간 그랬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때 자기는 유희관 선수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중에 자 여기서 중견수 뜬 공 처리 세 타자 모두 돌려 세워내었던 에이스 최채영입니다. 네, 말 조금 전 말씀 네, 투수 코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유희관 선수가 잘못했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럼 유희관 선수가 그 공 던진 거에 대해서 뭐 말할 게 있습니까? 아무리 선배라도 그렇지 그런 것 같고 뭐라고 그러면 머리를 맞춰버렸어야지라고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투수가 공을 어떻게 던지는 건지 해서 하는 거는 그 타자가 받아들일 때에서의 그 어떤 뭐 모욕감 혹은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희관 선수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렸던 게 이제 최동원 선수가 네네.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김봉현 선수를 상대할 때 그 뿅 하고 나오는 이 퓨즈를 한번 쓴 적이 있잖아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네.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네네. 그 대학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선후배 선수 사이로 알고 있는데 네네. 김보경 선수가 굉장히 화났을 수도 있겠는데요. 당시에 그 일단 다큐멘터리에서 언급하시거든요. 네. 화가 나기보다 굉장히 어이가 없었다고요. 그게 네. 이제 그럼 좀 순화시켜서 하시는 말, 그 학교 후배기도 하고 그렇군요. 하지만 그 투수가 그 이피스나 그 어떤 공을 느린 공을 던지는 것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라고 봐야 되는 거 맞습니다. 특히 네. 최동원 선수가 그런 공을 던졌다는 게 이제 네. 의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동원 그 고 최동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 빠르고 변하고 이런 그 어떤 그 투구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네네. 굉장히 머리 회전이 머리가 좋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똑똑한 선수. 그러니까 베이스볼 네. 야구 IQ가 뛰어나셨다는 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마찬가지고 프로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소위 말하는 야구 지능이 없으면 대선수로 성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아까 이제 타점이었던 강명준 선수의 3루타도 그런 네. 센스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야구는 그 이 공에 그 배트에서 맞았을 때 약간의 차이와 약간의 타이밍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타석에 이제 조현수 선수죠. 낮은 공. 구속면에서는 박윤철 선수도 힘만 조금 쓴다면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학의 명문 연세대학교 그리고 한양대학교 선수가 된다는 것은 팀에서든 그 또래에서는 뛰어난 선수들만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포텐셜은 네네.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지금 컨트롤이 조금 되지 않으면서 볼 3 마지막 한가운데고 3-1 팔의 스윙, 팔의 그 나오는 그 태도나 자세가 굉장히 쉽고 가볍게 보이거든요. 저런 선수들이 부상의 위험이 없고요. 나중에 대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키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렇죠. 네. 큰 신장에서 안정적인 투구폼. 네. 현재 선발 투수 김동우에 이어서 들어와 있는 박윤철 선수였고요. 타석에는 지명 타자 조현수 선수입니다. 자, 지금도 힘을 잔뜩 빼봤는데 약간 높다고 네, 봤죠? 골라냈군요. 조현수 선수 출루합니다. 자, 지금 말 공격에서 한양대 선수들의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 대주자가 나왔습니다. 자, 대주자를 사용했는데요. 네. 백넘버 2번이군요. 고명신 선수가 선수네요. 대주자로 기용이 됩니다. 고명신 선수 딱 봐도 굉장히 빠를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명신 선수 4타수 2안타 5할의 타율 도루가 5개 있었고요. 네, 체구가 좀 작은데 굉장히 빠른 선수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공전환. 아, 여기서 견제를 하는군요. 지금 한양대 김기덕 감독이나 연세대 조성현 감독의 입장에서는 한 점이 더 한양대가 뽑게 되면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서로 내고 막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 보이죠? 그렇군요. 자, 타석에는 중견수 최현성 다시 한번 견제. 글쎄 몸뚱작의 이 선 같은 게요. 네. 약간 정근우 선수 느낌이 나는 건 전부인가요? 네. 대주자 고명신 선수는 뛰기 위한 판을 또 마련을 했고요. 사실은 몇 년 네. 전까지만 해도 네네. 대학 야구 선수들을 프로에서 지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컸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고등학교 선수를 빨리 데리고 와서 프로에서 키우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오승환 선수라든지 지금 언급하신 정근우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 훌륭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자 몸쪽 들어왔군요. 지금은 그 번트를 대는 척을 하다가 앞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살짝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렇죠. 좌타자 1번 타자니까 네. 저런 것을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네. 자 이제는 결국 안타를 만들거나 쳐내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견제. 지금 타자는 왼손 타자 빠른 투수 그러니까 지금 주자도 빠르고 빠른 선수죠. 그러니까 도루의 가능성을 네. 높게 보죠. 피치아웃이죠. 하지만 네. 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특히 주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도루를 하기 위한 제일 좋은 카운트가 오히려 투 스트라이크 이후 투 스트라이크 원볼 이 정도가 더 도루하기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군요. 자전 리드 간격은 여전히 동일하고요. 네. 원앤투에서 갑니다. 자 일단 배트 돌아갔고 도루 성공합니다. 아 여기서 아 지금은 아 아쉽네요. 아쉬운 플레이가 나옵니다. 아쉽기도 했지만 네. 연세대학교 수비 집중력이 좋았죠. 연세대학교 네. 유격수를 김창경 선수 김창경 선수가 네. 약간 페이크를 했어요. 여기서 네. 본인 재밌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을 좀 놓친 척을 한 것 같은데 놓친 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자나 야구의 기본은 항상 공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지금 대주자로 나온 고명신 선수죠. 고명신 선수가 네. 조금 한번 당했습니다. 네. 지금 안일했다기보다 오히려 네. 김창용 선수의 센스가 고명신 돋보였죠. 선수를 네, 잡아냈다고 생각해야겠습니다. 두 그 숏 그 퀴스턴 멤버가 연극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 어디 갔지라는 표정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네. 자 이렇게 순식간에 아웃 카운트 두 개가 추가됐습니다. 야구의 네. 재밌는 점은 그저 강하게, 그저 세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볼 IQ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도 야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타석에는 2번 타자 고우성. 자, 앞선 타석 행운의 안타가 있었던 고우성 선수. 네. 아, 지금 아직까지도 한양대는 몸을 푸는 선수가 있군요. 저 다른 투수인 것 같은데 타격 이루어집니다. 높이 뜬 공 잡아내는군요. 이루수 강명준이 플라이볼 처리하면서 자 다시 한번 이닝 종료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행성입니다. 자, 몸을 푸는 투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만 최채영 선수가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지금은 최채영 선수의 투구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네. 지금 선수를 지금 바꾸다가 오히려 분위기가 망가지는 입장이고 지금 무슨 줄 하나가 팽팽하게 되어 있는 느낌이라 김기덕 감독 입장에서도 쉽게 함부로 교착이 내릴 수가 없는 거군요. 어렵지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야구는 찬스가 적어도 세 번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양대 경기에서도 3대1로 이기고는 리드는 하고 있지만 글쎄요 찬스가 한두 번은 다 다시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자 연세대학교는 이제 하위 타순입니다. 백넘버 슈퍼 김종선 선수부터 시작하겠는데 김종선 선수는 조금 전에 안 좋은 수비에 대해서 빨리 좀 잊고 타석에서 이제 만회를 또 하면 되잖아요. 이 스포츠 특히 야구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그 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내가 잘했던 못했던 거에 대한 플레이를 다음에 자꾸 이어가지 않으면 네네. 지금 LG의 지금 오지환 선수가 한때는 그 에라 이후에 또 에라를 더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저도 프로야구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빨리 잊어먹는 사람들이 오래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인 성격의 선수가 좋은 네.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군요. 네.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실수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이런 게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 좀 자책하거나 그런 문화를 더 좋게 하죠. 자 지금도 아 여기서 유격수의 수비 실수가 나왔고 공이 굉장히 멀리까지 빠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느린 공 다시 한번 던지다 이번엔 당했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에는 잘 대응을 했고 지금 운이 없는 게 유격수가 놓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못 잡은 게 공이 너무 많이 튀어서 레프트까지 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2루까지 허용해줬다는 게 참 아쉬운 일이네요. 아마도 저희가 이제 기록지를 확인해야겠습니다만 안타 하나 에러 하나로 기록이 되겠죠. 그렇죠. 네. 유격수 이창엽 선수. 이창엽 선수도 이렇게 되면은 김종선 선수와 같은 입장이 되네요. 맞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맞습니다. 네. 두선 네네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할게 지금 한양대나 연세대학교나 이 구장이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죠. 여기 구장에 대한 어떤 익숙함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김종선 선수는 저희가 망각에 성공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김종선 선수가 잡아냈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네. 실수를 했다거나 뭐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타석에는 3루수 김주환. 이럴 때 지도자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어린 선수들 지금 대학 선수들이지만 어린 선수들한테 저런 실수가 나왔을 때 지도자가 왜 그걸 못했냐고 질책하는 것보다는 자 이번에는 아주 잘 됐습니다. 일단 맞춰줬고 번트에 성공합니다. 번트의 기본이었죠. 2루 주자를 3루로 보내기 위해서 3루수가 강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자 주자 3루까지 자, 득점권 주자 상황에서 9번 타자 김창용 선수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이상적인 거리와 이상적인 방향이었네요. 네. 네.
지금 김기덕 감독이 다시 투수를 보러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냥 네 스타일대로 네 구질만 믿고 던지자. 를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일 겁니다. 그렇군요. 길게 얘기하는 이유도 선수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한 그런 방책 중에 하나겠죠. 네. 네. 저는 야구 팬이었을 때 과연 저런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때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저도 궁금한데요. 생각보다 네. 별 얘기 없답니다. 저는 네. 가끔 선수들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고 물어보면 별 얘기 없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군요. 생각보다 네. 별 얘기 없고 네네. 심지어는 야 이따 끝나고 우리 뭐 할래라고 딴 얘기를 해서 그 주위를 돌리는 경우도 주위를 또 환기를 시켜주는군요. 네. 자 몸을 푸는 투수가 보이네요. 35번으로 확인이 되는데 조현수 선수가 몸을 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이제 3학년에 진학한 선수인데요. 1-4-3루 득점권 주자 있는 상황에서 9번 타자 김창룡 아 여기서 스윙 오늘의 승부처입니다. 그렇습니다. 에, 지금 여기서 1사주자 3루에서 만약에 점수를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연세대학교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세 번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기회가 쉽게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기회는 또 이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동점주자 3루에서 김창용 2구째 한가운데 들어옵니다. 최채용 선수가 그리고 한 번의 위기를 겪어냈던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더 오히려 좀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심리적으로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제가 오늘 나름대로 이제 야구 기술적인 보다는 멘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네네. 지금 대학생 정도의 23, 4살, 2, 3살의 선수들은 아직까지는 이 멘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기서 지금 투수 포수가 빠져앉았었어요. 네. 이 아웃코스만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과연 지금은 느린 변화구나냐 혹은 인코스의 강한 볼이냐 다시 아웃코스로 가냐 세 가지 경도로 예측할 수가 있죠. 이제 볼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쯤 빼봤던 것 같고요. 네. 원 앤 투가 됐습니다. 자, 요 공이 굉장히 제일 중요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여기서 밀어친 공 우익수 뒤를 넘어가는군요. 1타점 2루를 지나 3루까지 유격수 김창용 3루에 안착합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유격수 김창용.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건데 네네. 지금 인코스냐 아웃코스냐 느린 변화구냐에서 가장 최악인 가운데 공이 왔어요. 그렇군요. 자, 제가 구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구속이 135 정도가 나왔고 그냥 직구가 평범하게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나 싶네요. 아, 그냥 플랫하게 들어왔군요. 네. 게다가 또 3루수가 전진하고 있어서 아, 저 죄송합니다. 우익수가 전진하고 있어서 3루타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더 아쉬운 점이죠, 한양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머리를 넘어간 공 김창용 선수가 타구 끝까지 확인하면서 3루까지 쉬지 않고 달렸거든요. 반면에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냈고 그렇습니다. 자, 8회 초에 연이어서 또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게 야구죠. 뭐. 네. 자, 몸쪽 깊숙이 스트라이크를 꽂아라는 최채흥. 이 김창용의 동점 3루타는 의미가 있죠. 네, 네. 오늘 저희가 기록지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자, 오늘, 게다가 이제 또 상위 타선으로 또 아까 또 안타를 재우게 했던 강명준 선수한테 찬스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명준 선수도 지금 안타 하나 3루타를 네. 기록했었고요. 다시 1번 타순으로 돌아와 있고 김창용 선수 3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 팀 선수들 특히 이 배터들이 준비가 잘 돼 있다고 느낀 게 지금 첫 게임에 아직까지는 날씨가 그렇게까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컨디션들을 잡고내지 못한다 해서 큰 스윙보다는 타격을 컨택을 위주로 지금 방망이를 치고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 김창용 선수도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잘 밀어친 거잖아요. 네. 네. 그 지금 그게 연세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한양대학교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군요. 이제 6회 말에서 네. 5회까지는 저희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정도의 투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6회 말에서 한양대 선수들의 공격 시에 득점들이 나왔고 지금 동점 만드는 김창용 선수의 동점 3루타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몸쪽 헛스윙. 지금 던진 공을 아까 그 투스트라이크 원볼에서 던졌으면 하는 생각이 어떨까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지금 그 해설자들이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다 결과론이고요. 네네. 당시에 그 어떤 그 선택과 그 의미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 말을 누가 했을까요? 야구에 만약이란 없다도 굉장히 유명한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사실은 다시 한번 몸쪽에 배트가 돌아가네요. 아, 일단 맞추긴 한 것 같습니다. 네, 파울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 팬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사실 그 결과론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이라는 게 재밌다 보니까 네. 즐길 수 네. 있는 안주거리는 될 망정 네네. 특히 우리 전문적으로 해설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지양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2&2에서 자 일단 깎여 맞으면서 파울. 야구의 룰만 제대로 안다고 해도 주변에서도 많으시겠지만 우리 제스님도 야구는 이렇게 했어야지 저렇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또 재미라고는 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그거 정말 안주거리인 것 같아요. 네. 술집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볼 때 이제 그런 재미가 그래, 있기도 그런, 한데 그런 네. 그러니까 야구가 그런 어떤 좋은 그 스포츠긴 하죠. 네네. 하지만 그게 너무 진지해지면 안 된다는 그렇죠. 아 이번에도 몸쪽이에요. 지금 저공이거든요. 네. 지금 저공 저런 좋은 공을 갖고 있는데 아까 김창용 선수에게 던지지 않았던 말이죠. 네. 네. 참 야구는 어렵습니다. 2001년도에 김병현 선수가 그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홈런 3개 연속 맞았죠. 그때 윌리엄 선수에게 맞았죠. 네. 지금 스캇 브로셔스 그리고 데릭 지터한테 3개 맞았는데 그렇죠. 네. 거짓말 같이 그 딸랑 3개만 잘못 던졌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네. 네. 이 야구는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게 치면 메이저 선수들 진짜 무섭네요. 실투 네. 3개를 다 네. 홈런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네. 그때 김병현 선수는 운도 많이 없었죠. 네. 근데 뭐 결국에 반지도 꼈으니까요. 네. 결국은 그때가 21살 때로 기억하는데 네네. 저는 그때 장면 이제 당시에 이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인데 아, 그때 중계에서 보여줬을 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홈런을 맞자마자 1루수를 보고 있던 마크 그레이스가 진짜 마운드로 전력질주로 뛰어왔어요. 그 어린 선수의 그 충격을 완화시켜주려고. 그렇군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야구 여러 가지 그 사건 중에서. 자 여기서 일단 밀어쳤는데 굉장히 높이 떴습니다. 배트 위쪽에 맞은 공이 플라이 아웃으로 처리되는군요. 일단 동점은 만들었습니다만 최채용 선수가 조금 힘겨워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8회 초 마무리 김창용 선수의 동점 3루타 일단 강하게 기억에 남고요. 자 8회 말 공격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횡성입니다. 동점 계속 간단 얘기인데요. 그래요? 규정 승인. 10회부터 승부치기를 한다는 얘기고. 네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잠깐 동률이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자, 네네. 현재 그 지금 규정에는 우승부가 됐을 때 승부치기를 할 거고요. 승부치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계에서 약간 신호가 맞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마운드에는 박윤철 선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대타인 것 같죠? 네. 네. 김기덕 감독 어떤 선수를 대타로 쓸지요? 자 일단 대기 타석에 아직 선수가 안 보이는데 아직 지금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창엽 선수의 타석인데 이창엽 선수가 그대로 나오는 거 같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이창엽 선수 6회 말에 2타점 2루타가 있었고 지금 네. 그 바로 전 그 회 타석이었죠. 전 회 네. 빌미가 됐던 유격수 수비를
실수했다고 본인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번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또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안 되겠습니다. 자, 바깥쪽 스트라이크. 결국은 제일 좋은 방법은 무심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군요. 그냥 집중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어렵죠. 네.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대기 타석에 김종인 선수가 아니라 우타자가 한 명 들어와 있거든요. 네, 대타를 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일단 먼저 이창엽 선수의 진루가 우선 돼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전 타석에 좋은 타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창엽 선수 그리고 이어지는 4번 타자에서 우타자를 또 준비시키고 있는 김기덕 감독입니다. 낮은 공. 일단 지금 공 잘 골랐어요. 그렇군요. 박윤철 선수는 좋은 스타프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네. 선관을 키우는데 정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잘하는 사람이 잘하게 되는 거랑 그렇기도 하고 너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각자 자기의 방법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길이 그 운동 특히 야구라는 것이 길이 딱 있어서 그 길만 따라간다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이창엽의 타격이 중견수 앞에 떨어집니다. 다시 출루에 성공한 이창엽. 지금은 그렇게 좋은 그 타격은 아니었는데 네네. 그래도 끝까지 끌고 나오는 그 저 뒷마무리가 좋았어요. 스트라이드에서 팔꿈치를 이제 잘 써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잘 맞은 공은 아니에요. 네. 지금도 배트 끝에 맞았어요. 네네네. 근데 저걸 건드리다 말았으면 내야를 벗어나지 못했을 텐데 끝까지 밀고 나가는 좋은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본래 대기 타석에 있던 선수가 이제 김도경 선수였는데요. 네. 지금은 또 백넘버 13번 신철환 선수가 네. 타석에 들어섭니다. 자, 이창엽 선수에 이어서 네. 대타 신철환 번트 준비를 합니다. 자, 지금 사인을 좀 주고받는데 어떤 부분을 얘기할까요? 1루 주자에 대한 견제를 다시 짚어준 것일까요? 펀트냐 네.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자, 견제가 이루어지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견제를 지금 약간 흥분한 것 같은데 네네. 견제는 말 그대로 진짜 견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 저걸 너무 무리하게 잘못 잡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요. 오히려 한양대학교 입장에서도 살려고 하다가 자, 여기서 번트 투수가 1루로 던집니다. 네, 지금은 아주 침착하게 잘했어요. 지금 네. 1루 주자가 1루수가 굉장히 빠르게 뛰어 들어왔거든요. 네네. 저러다가 잘못해서 그 송구 미스라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럴 때 서두르지 않고 정말 한 호흡만 쉬어가면 저런 네. 안정적인 수비가 이루어지잖아요. 다시 보시면요. 네. 여기서 침착하게 네.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창엽 선수가 또 2루까지 갔어요. 아, 조상현 감독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투수가 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수가 네. 올라올지는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물론 교체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은 일단 컨디션 물어보겠죠. 네네. 최고의 승부처가 다시 또 왔습니다. 저럴 때 컨디션이 어떠냐고 했을 때 안 좋다고 하는 선수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죠. 네. 그래서 감독은 네. 지금 아예 바꿉니다. 아, 내려가네요. 네. 그래서 네네. 기본이죠. 너 괜찮냐? 안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선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걸 괜찮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때의 태도나 그 감독이 그 선수를 파악했을 때가 진짜 괜찮냐 안 그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다음 올라온 투수는 아마 성재헌 선수로 보이는데 맞군요. 네. 45번 성재헌 선수입니다. 지난해 14경기 출장 21장 21점의 자책점 4승 3패에 그리고 48이닝을 소화했고요. 4사구 6개 탈삼진 36개가 있었습니다. 네, 성남고등학교 출신이고요. 네네. 본인이 야구를 대하는 자세가 나름 선수와 남다르답니다. 네. 몸 관리를 굉장히 신경 써서 나쁜 건 아예 손도 안 댄다네요. 그리고 뛰어난 제구력과 직구를 가지고 있고 변화구를 또 그 카운트를 잡는 거 유인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피차고요. 지금 약간은 싸움닭 같은 스타일이랍니다. 그렇군요. 지금 왼손 오버핸드 투수인데 네. 지난해 대학 루키 시즌이었습니다만은 이 정도 경기 소화라면은 그 비교적 많은 이닝을 소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연세대학교를 이끌고 나갈 만한 피차죠.
자 왼손 일단 구속은 130대 중반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아까 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예전에 이대호 선수가 얘기한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동기 송산 선수가 포수였는데 네네. 감독이 물어봤답니다. 네. 상태가 어떠냐? 이대호 네. 선수를 더 던질 수 있습니다. 이랬더니 네. 포수에게 물어봤는데 송산 네. 포수가 네. 대호 공이 엉망이라고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엄청 네. 많습니다. 그 저는 그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그 감독이 물어보면 포수한테 물어보는데 투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태도와 자세를 보려고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뛰어난 네. 지도자는 그 느낌만 갖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생활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대호 선수가 그 캐나다 국제대회 갔었거든요. 네네네. 네. 그때 비밀병기라고 아끼다 아끼다가 겨우 나왔는데 송산포수 때문에 승을 못 챙기고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 거에 제일 능한 한국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바로 김희식 감독이십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김희식 감독님은 눈빛, 대사 이런 걸 가지고도 제일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는 명성을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신철민의 번트로 이창엽이 2루까지 진출했고 현재 타석에는 포수 오흥진입니다. 교체된 투수는 연세대학교 이제 2학년에 진학한 성재헌. 아 여기서 이걸 정확하게 받아칩니다. 아, 홈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우익수 앞으로 홈승부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오네요. 네. 자 연세대학교 우익수 최동현 선수였는데 지금 대시도 괜찮았고 타이밍을 또 잘 본 이창엽 선수예요. 지금 보통, 여기서 뛰었다면은 네. 보통 주류 코치들이 판단하는 시점이 네네. 주자가 3루에 발을 닿았을 때 공에 그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 판단을 하는데 캐치 여부군요. 캐치 여부를. 네. 근데 지금은 그 아예 처음부터 그 3루 코치가 약간은 스톱을 시켰어요. 그렇군요. 어차피 상황이 상황인지라 주자 1사에 찬스가 있다고 본 거죠. 자 지금 또 대주자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자 22번 선수입니다. 아 오흥진 선수가 그대로 있군요. 네네. 네. 자 타석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박성현 선수 가 맞나요? 자, 조금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맞군요. 네, 3루수 박성현 선수. 안타를 두 개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아, 안타 하나에 타점 하나를. 그렇죠. 희생 플레이 타점이 있었죠. 네. 네.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입장에서는 이 박성현 선수를 잡기 위해서는 아마 인코스 공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은 느린 볼로 승부를 했어요. 네, 타이밍. 놓쳤던 박성현의 헛스윙 원앤원. 성재현 선수도 약간 노련한 그 영리한 피칭을 하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게 완급 조절을 통해서 잡아내는 거고요. 쉽다고는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거죠. 아 그렇죠. 이제 해내는 건 어렵습니다. 또 자, 중견수 센터에서 아 지금은 자 들어올 수는 있겠군요. 네. 이창엽이 홈을 통과합니다. 다시 역전 한양대학교. 오늘 타구가 네 개가 전부 다 중견수 이쪽으로 우익수로 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원래 좀 잘하는 타자로 보이고요. 일단 박성현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고 뭐 연세대 입장에서도 어차피 둘 다 1사 1삼루에서 서로가 원한 바를 얻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 한번 기대해볼 만하겠습니다. 저 8회 말에 박성현 네. 선수 네. 희생 플라이로 다시 한번 1타점을 만들어냈고요. 자 성재현 선수는 이제 다음 타석에 들어올 선수가 또 처음 오늘 모습을 보이는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김도경 선수가 네.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체구만 네. 봐서는 지금 로스터 안에서 가장 큰 선수 같은데요. 네. 낮은 공. 야구야말로 체구, 체형 그거 갖고 판단하지 못하는 스포츠 중에 하나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치로 선수가 이대호 선수한테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저 선수가 땅볼 수비가 되냐라고 했는데 곧바로 또 보여줬다고 하더군요. 네. 자 여기서 바운드 볼 유격수 이루수에게 토스하면서 그대로 이닝을 마감합니다. 자 일단 역전 타점을 박성현 선수가 희생 플라이로 만들어냈고요. 이창엽 선수는 오늘 혼자서 지금 득점과 타점을 또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어지는 투수가 누가 올라올지가 궁금한데요. 아마 최채흥 선수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자, 일단은 잠시 후에 돌아와서 아홉 번째 이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행성에 위치한 베이스볼 파크입니다. 자, 결국 마지막 이닝까지 최채흥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요즘 그 보기 힘들다는 완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완투한 봉이 참 힘들어졌어요. 이제는 네. 더욱 더 무리를 안 시키는 방향으로 가니까 예전에 그 선배들은 뭐 거의 200개 가까이 동을 던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렇죠. 하니까요. 네. 고 최동원 선수도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환경이나 스포츠 과학에 대한 지식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더 조절을 했었으면 더 오랜 생활 전성기를 누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토론토 메이저리그 트라이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또 좋은 기회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네. 제가 이제 다른 경로에서 캐나다 그 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81년도에 정말로 진지하게 데리고 가려고 했었다고 최동원 선수를요? 네, 네. 아, 그게 진지했군요 정말. 계약까지 네. 근데 다만 그때 당시 캐나다 대사가 정부에 부탁할 정도였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홉 번째 이닝까지 올라와서 기합을 넣으면서 던지고 있는 최채흥 선수입니다 자 타석에는 이제 백넘버 51번 최윤혁 선수인데요. 지금 클린업 트리오가 올라온단 말이죠. 네. 네, 이것만 이겨낸다면 물론 승리에 진짜 가까워진다고. 결국은 또 네, 마지막인데 그 볼거리가 되는 겁니다. 상대편의 제일 강한 투수와 강한 타자가 대결입니다. 자 여기서 타격. 아 이거 3루 그리고 1루에 뿌립니다. 그대로 아웃되는군요. 지금 아까 저희가 그 1루수의 그 불규칙을 걱정했듯이 지금도 불규칙 바운드가 나올 뻔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럴 때는 인조잔디 위에서 칠 때 대시를 해서 잡아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게 더 유리한 방법이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이 내야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준비를 해내는 게 또 역할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핑계 삼을 수도 없는 게 다 현실이니 참 그래서 국내에 있는 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야구를 좀 더 즐길 수 있게 제대로 된 즐길 수 있게 하는 시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지금 잠실 야구장도 지금 약간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리 문제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네. 외국에는 그 크루, 그 운동장 크루들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전문 영역으로 봐주고 있어요. 그 전문직처럼 대하시더군요. 전문직도 네. 그런 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잔디 관리부터 네. 마운드 관리부터 흙 뭐 이런 거 까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좀 열악하죠. 그 보스턴 레드삭스를 갔던 이상훈 선수 있잖아요. 네네네. 페네이 파크 그 마운드 흙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은 네. 흙을 딱 만져보면 습도까지 안다고 하더군요. 그건 좀 네. 너무 진짜 대단한 일이죠. 달인이죠. 뭐. 네. 네. 아 여기 있어. 네. 나 주심이 마스크 좀 맞았는데요. 그 심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저렇게 맞으면 유난히 많이 맞는데요. 그날은 안 맞을 때는 안 맞고 한번 맞기 시작하면 많이 맞는다고 참 그게 네. 참 운이 참 재밌는 것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비교적 잠잠했던 지명 타자 원주현 선수입니다. 원앤투. 자, 팀의 4번 타자로 마지막 한번 보여줘야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3루 바깥쪽이군요. 지금 최채영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이 저는 오히려 아웃코스의 공을 자유자재로 빠른 공과 그 체인지업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오른쪽 타자들이 지금 바깥쪽 공들을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워하거든요. 네. 바깥쪽 낮은 공에도 네. 헛스윙이 많이 나왔고요. 원래 전통적인 네. 좌투수 뭐 유현진이라든지 혹은 김광현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대부분 인코스 쪽 공략을 많이 해요. 지금은 인코스 공략이었고요. 네. 파울팁 그리고 지금은 또 역 체인지업이었으니까 체인지업을 배우고 보통 주무기들은 그 강한 그 뭐 인코스 쪽에 공략을 많이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아주 아웃코스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인코스 낫아웃 상태에서 포수 오흥진의 1루 송구로 다시 아웃카운트 추가됐습니다. 자, 연세대 입장에서는 마지막 타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고 노력하는겠죠? 자, 그 힘든 완투 가능할 것인지 타석에
자, 타석에는 지금 최동현 선수인가요? 그렇군요. 네, 최동현 선수입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스트라이크 되니까 한번 씩 웃어 보이는 네. 최동현 선수입니다. 네. 오늘 최동현 선수 오, 아, 여기 있어. 자, 몸에 맞은 것 같군요. 네. 힛 바이 더 피치드 볼로 투수가 출루. 마지막 타자라는 타자가 출루합니다. 는 생각에 네. 지금 최태형 선수가 힘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살짝 스쳤나 본데요. 네. 이제 저게 포수와 주심은 소리로 대부분 판단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능한 심판들은 소리와 그 시선을 같이 봅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주심을 맡고 있는 이재호 심판 서울시 소속인데 네네. 굉장히 노련한 고 정평이 나 있는 심판이에요. 그렇군요. 자, 오늘 안방마님이었던 정진수 선수의 타석인데 또 다른 기회가 될지 아니면 마지막 타자가 될지.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맞춰볼까요? 야구 몰라요 그 말씀 하실 거 아니었나요? 네. 고 하일성 위원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네네. 뭐 근데 되게 좋은 말씀이고 그건 하일성 위원님께서 하시니까 말씀하신 건데 사실 야구 말라요는 정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네.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아까 이제 김병현 선수 얘기하셨는데 그날 양키스에게 양키스가 네. 두드려 대고 네. 그 마지막 챔피언이 결국은 그러니까요. 뒤집힐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바깥쪽 공 자 밀었는데 폴 때 바깥쪽입니다. 그 무섭다는 마리아노 리베라가 그 블로운 세이브를 기록해서 7차전에서 졌죠. 그렇습니다. 그 역대 넘 기억에 남는 그 월드 시리즈 명승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 김병현 선수가 하필이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트라우마에 대해서 특별 방송을 하는 걸 꼭지로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도 봤어요. 네. 미치 윌리엄스라고 93년도에 그 토론토한테 블론 세이브했던 그 세이브 투수는 결국 그 길로 은퇴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저도 우리나라 채널이 아니라 해외 채널이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로도 아마 네. 찾아서 봤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볼만하죠. 보는 사람 손에 땀을 쥐게 했던 그런 경기들이잖아요. 그게 네. 약간 무슨 어떤 분석 프로그램처럼 그 트라우마를 이겨내느냐 그냥 하느냐 그 얘기를 했는데 김병현 선수 다행히 그 프로그램을 이겨냈죠. 그렇죠. 이겨낸 사례죠. 네. 네. 너무 그 그림 그 영화 같았고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만화 그런 시나리오를 쓴다고 하면 그것도 9회까지 잘 맞고 마지막 타자한테 꼭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웃카운트 두 개 원 앤 원에서 자 몸쪽 공을 당겨봅니다. 파워 아, 원 앤 투 지금 좀 아쉬우신가 봐요. 9위가 네. 조금 떨어져 보이긴 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네, 지금 아무래도 공을 꽤 많이 던진 상태고 네네. 마지막에 이제 믿을 만한 그 투수보다는 자기가 이제 끝을 내고 싶은 뭐 그 이제 크기 때문에 게다가 좀 스트라이크 하나만 잡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이 야구가 고 하나 그 하나 그 하나가 감독들도 제일 어려운 게 그거지 않습니까? 투수를 바꾸는 타이밍을 아웃 카운트 두 개 원 앤 투 여기서 이게 헛스윙이 되네요. 마지막 타자까지 아웃카운트 모두 챙겨낸 최채영입니다. 마지막 공 아주 좋은 스타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만큼은 진짜 진심 전력을 다해서 던진 네,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도 좋았고요. 네, 자, 한 점차 승부였습니다. 오늘 경기 결국 투수전에서 먼저 김동우 선수가 무너지면서 뒤집혔는데 그 비기닝이었던 여섯 번째 이닝 6회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 오늘 이알참 해설께서는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양팀 투수들 네. 다 좋은 피칭이었고 그 아무래도 첫 경기라는 그 부담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 수비에서의 약간의 실수 그리고 그것을 만회하려는 그 노력들도 되게 좋아했는데 저는 전반적으로 타격들을 짧고 간결하게 나가려고 했던 그 팀 플레이들이 좀 기억에 많고요. 양쪽 팀 다 최선을 다해준 게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중계진도요. 이알참 위원과 저도 첫 호흡이었는데 6이닝 전까지 저희도 긴장이 좀 됐었나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한양대학교 김기덕 감독이 올해 그 부임하고서 첫 게임인데 첫 승리를 나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첫 승에 대한 그 그리고 첫 중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첫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첫 중계였고 김기덕 네. 감독의 첫 승이고 네, 네. 그리고 이번 시즌 한양대의 첫 승이자 네. 최채용 선수의 네. 완투승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아 정말 보기 힘든 명승부였고요. 맞습니다. 네. 자 아직 저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경기 성균관대학교와 경희대의 경기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횡성에 위치한 베이스볼 파크입니다.